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 오버워치 리그 미드시즌 매드니스. 자, 오늘 3세 경기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또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장준 해설 다시 한번 또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제가 이제 네, 이제 허가를 받고 네, 합법적인 선에서 이제 페이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아, 어떻게 보면 열정이죠. 네, 열정이죠. 예, 보통 저희가 열정 페이라는 말은 좋지 않을 때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오버워치에 대한 열정 페이가 그렇죠. 맞아요. 약간 애정과 열정이 섞인. 네, 맞습니다. 네. 또 본인이 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자, 그런 네, 부분에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좀 큰 무대 오셨습니다. 아니, 처음이죠? 네,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현장은 완전 처음이잖아요. 너무 떨려요. 그렇지만 경기라든가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는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좀 많이 놀라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어제 같이 퇴근을 좀 했는데 네, 퇴근길에 팬분이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네. 네, 실제로 이미 뭐 공익 근무 중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락까지 모든 것을 받고 온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급으로 하는 겁니다. 네, 무급으로. 예, 뭐 가능하면 제가 뒤에서 밥 정도 사드릴 수 있어요. 아, 정말? 예. 이것도 뭐 3만 원 이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밥은 제가 예,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 오늘 경기. 자, 그리고 이번 경기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리 보는 결승전이에요. 그렇죠. 아, 정말 이 애틀랜타 무패 행진을 날리고 있고요. 휴스턴도 애틀랜타한테 한번 일격을 맞은 걸 제외하고는 이번 MSM에서는 지금 무실 세트를 자랑 중이고 있어서요. 네, 정말 이대로 결승전 매치가 성사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두 팀이에요. 실제로 확률상 그럴 확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팀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올라가서 결승에서 리매치, 이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 4위로 올라왔던 팀들이 아, 이건 못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승자조의 경기고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한 팀이 지더라도 기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서 마주쳐서 올라오는 게 확률이 아무래도 현실점에서 높을 수밖에 이거, 없다. 네 자리가 남아 있다.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느낌이 좀 다른 표현이 그렇죠. 네.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관심 덕분에 또 우리 중계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열정 페이는 좀 어감이 그러니까 애정 페이로 하자고. 애정 페이 좀 그래요. 이왕이면 너무 좋은데요. 좋은 표현으로 가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팀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치 프리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카리스마 막 퍼포먼스 멋진 거 보여줄 것 같고 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아나가 센터에 잘 안 있는데 이 선수 센터에 있을 만한 선수예요. 휴면총. 예, 수면총을 슈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정말 그 휴면총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지난번 경기에서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줘서 그냥 혼자 네, 휘더필이 아니고 아나 혼자서 생존해내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대단하다는 휴면총 그 애틀랜타한테 안 통했잖아요. 안 통했죠. 사실 애틀랜타한테 통한 게 없어요. 모든 팀들이 다 안 통했거든요. 예. 하지만 휴스턴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경기에서도 이미 두 팀이 한번 만났을 때 1대3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었고 누가 봐도 도전자는 솔직히 휴스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휴스턴 아울러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도전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정규리그였잖아요. 토너먼트에서 아무리 그 전에 저도 토너먼트에서 큰 거 하나 이기면 승자예요. 그게 맞죠. 예. 아니 무슨 한 달 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팀합이 안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옛날 얘기긴 해요. 휴스턴의 세 번째 경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퀄리파이어는 끝났고 노가우도 끝났고 이제 MSM인데 네, 언제까지 그 전적 얘기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준비된 경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휴스턴 아울로즈 더더욱 강해지고 있고요. 자, 어제 보여준 경기에서는 와, 휴스턴 정말 2강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해피 선수와 펠리칸 선수 모두 솜브라 트레이서를 다 잘하다 보니까 원래 그게 말이 안 돼요. 네, 두 명이 수합해도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네. 디바 맵에서 가고일이 나와서 최저 데스 보여주면서 디바 맵도 강하다는 걸 증명을 했죠. 네, 게다가 피어리스 있고 뭐 슈의 바이올렛 더 말해 뭐합니까. 아, 그리고 특히 이번 메타 솜브라 트레이서가 많이 기용이 되면서 기존에 메인 딜러를 담당하던 선수들이 솜브라를 많이 다루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적응이 안 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네. 휴스턴 아울로즈, 해피 펠리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선수 다 솜브라 트레이서가 가능해요. 진짜 그게, 잘해요. 그게 신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웅스태프에서는 펠리칸이 솜브라로, 해피 선수가 트레이서로 나오네요. 자, 그 정도로 서로 간에 바꿔서 해도 그 어떤 티가 나지 않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팀이 바로 이 휴스턴 아울로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우승을 위한 최고의 적기다! 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휴스턴인데, 야, 이 퍼포먼스가 이제 애틀랜타 레인까지 이게 다 와야 되거든요. 네, 딱 두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휴스턴 창단 시즌부터 있던 팀인데, 출범 시즌부터 있던 팀인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뇨. 네, 아, 그러면 지금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휴스턴 아울러지 우승해줘 이러면서 그림도 이 두 분이 함께 그려오신 것 같은데 퀄리티 장난 아니고. 그렇죠, 커피는 티오피죠. 아, 현장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커피는 들려요.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먹고 우리 선수분들이 우승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그렇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단 두 경기만 잡아내면 우승 트로피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이제 잠시 후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붉게 물드는데 너무 무서운 팀이에요. 아니, 이 팀은 이제 불사조. 예전에는 우승 근처에서 매번 아쉬운 고배를 좀 마시던 팀이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멤버 보는 순간 어떻게 말릴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딜러진도 굉장히 강력한데 안정적인 힐러진까지 곁들여지니까요. 이 팀을 막을 팀이 아직까진 리그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냥 대한민국 국대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팀이 이 애틀랜타 레인이에요, 현재까지. 그렇죠. 정말 그 말대로 모든 포지션에 부족함이 안 보여요. 어? 애틀랜타 레인은 지는 법을 모르는데 어떡하나. 지금 보세요. 팬분들도 우승자 얼굴이에요. 맞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팬분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다? 이거 좀 다른 팀 입장에서 부러운 거예요. 네, 애틀랜타 팬분들은 경기를 볼 때 편안한 표정으로 보거든요. 그게 달라요. 약간 좀 승률이 안 좋은 팬분들은 표정부터가 약간 그렇죠. 긴장함이 선수보다 더 긴장하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애틀랜타 레인 이 무결점의 플레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영상도 세 보여요. 아. 제가 영상 보고 강해 보인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영상도 강해 보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팀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저 로고도 로고가... 예전에는 좀 약해 보였는데 그렇죠. 옆에서 불사조 같은데 불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트란타렌의 저 그 마크 있잖아요. 뭐 살짝 뭐 새다, 뭐 닭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살짝 그 장난식으로 조류 라인이 있었어요. 네, 조류 라인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파이 터널이랑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탯을 보시면요, 아, 그냥 압도적 데스 수를 보세요. 스토커 보세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3점대 데스를 자랑하는 힐러진들이 여기밖에 없어요. 에이. 지금 힐러들 6데스 아니야 7데스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국대 힐러이자 세계 최고 힐러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죠. 여기 딜도 잘하고 힐도 잘하고 생존도 잘하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래도 압도적인 1등은 여기예요. 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 오늘 경기에서 마저 승리를 한다면 이 불사조 마크, 이 새 마크 자체가 이야, 아직은 결점이 없습니다. 무서워 보여요. 이제 저 불사조 마크가요. 네, 우리 피디님이 그러니까 클로즈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 오르면서 날아오르고 있는데 한 번 미끄러지면 이제 높은 데서 지금 날고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유지를 해야겠죠, 애틀랜타 레인 입장에선. 그리고 휴스턴은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발전하고 있고요. 어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애틀랜타 레인 기다리고 있어. 한 달 전과는 다르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은 맞습니다. 네, 확실히 멤버만 봐도 피어리스,
작년에 우승한 네. 메인테이커잖아요. 거기에 힐러진 슈바이올렛 투서필도 가능하고 바이올렛은 메인힐러도 가능한 완벽한 힐러진. 게다가 최근에 해피펠리칸 보면요. 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애틀랜타 레인 어떤 팀이 잡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슈를 바탕으로 한 필드로 한 투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화면에 나오는 지표가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이 두 아나 이 선수의 스타일들이 정말 달라요. 슈 선수는 공격적으로 딜을 많이 넣고 뭔가 힐도 필로 단단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생존해낸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혼자서 개인기량, 이제 수면총 이런 명중률을 바탕으로 좀 시간을 많이 끌고 그러는 반면에 네. 필더 선수는 치오 선수와 함께 힐도 필을 해내가면서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힐량과 딜량이 정반대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안정감, 네. 데스 수가 3점대를 둘 다 보유하길 팀 여기밖에 없다. 그렇죠. 3.7이고 예, 소레타 킬도 좋고 힐량 압도적이고 필더는 치오랑 절대 헤어지질 않아요. 아. 딱 붙어서 서로 살리고 힐도 필 하는데 네. 슈는 미끼 작전의 대표주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프로핏 또 왔네요. 프로핏! 프로핏 뒤! 프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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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봐줘 프로핏! 네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오버워치 리거들도 네. 이거 현장에서 관객이 돼서 선수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선수들 왔더라고요. 오늘도 네. 약간 좀 숨어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 그래서 준비된 첫 번째 전쟁 바로 일리오스입니다. 미리 보는 오버워치 리그 MSM 미드시즌 매니스의 결승전 보러 오신 분들 이번 경기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팀 다 일리오스 쟁탈전에서 선점 가져가는 거 이거 시즌에서 되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된 경기 휴스턴과 애틀랜타 레인 애틀랜타 레인과 휴스턴 아울러지 첫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준비된 경기 경기장으로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미리 보는 결승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이 두 팀이 최강이라는 팀에 가장 어울리는 팀이 맞습니다. 자, 애틀랜타 레인 소프트 템포로 가고요. 휴스턴 에코맵이랑 에코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애틀랜타 레인 입장에서는 펠리칸의 에코에 뭔가 체력이 빠지거나 네. 변수가 나기 전에 움직임을 먼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이킹 조심해야 돼요. 워낙 템포가 빠르고 소프트 포커싱이 좋으면 나는 에코도 떨어뜨릴 수 있다 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휴스턴은 지난번 경기에서도 세트를 따는 적은 있었고요. 네. 두 팀 모두 1, 2호 승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애틀랜타 레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패배가 모두 두 번의 쟁탈전 패배인 만큼 1세트 무조건 잡고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펠리칸의 에코가 자리를 많이 선점하지 못했어요. 이러면 딜 넣는 각도를 잡는 게 좀 많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펠리칸 빼고 갑니다. 그렇죠. 펠리칸이 거의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러면 자리 다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리 다 내준 거고 이러면은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는 스토커입니다. 해피가 잘 쫓아갔죠? 그렇죠. 일단 교환인데 네. 아나가 없다 보니까 길게 싸우면 휴스턴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아서 나 필더도 최대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고 1배! 1배! 아 이러면 메인탱이 없는 입장에서 쭉쭉 밀릴 수밖에 없고 동학 선수가 상대적 네임밸류, 경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소식 바로 하면 애틀랜타 레인한테 에코는 정말 통하기 어려운 픽이에요. 아~ 힐러들이 체력 50% 아래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 그게 맞네요. 네, 방사 디프 각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필더는 벌써 궁이 있냐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네. 수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좀 대치 상황에서 힐을 많이 넣었다 보니까 나는 벌써 먼저 들어갔죠. 동아리 이걸로 바이올렛 피하고요. 나는 앞쪽에 줬어요. 자 이러면 바이올렛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다음 턴 뉴스 날로즈 슛 나노가 오는데 이거 들어오다가 EMP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EMP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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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가는데요. 근데 동아기 가고 이거 피어리스 킬만하죠. 자 집클로 갑니다. 근데 이거 벌써 봐야 돼요. 벌써 봐야 돼요. 그렇죠. 지우도 집클로 버틸 수 있는 턴이라서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지켜 올렸습니다. 이거 견뎌요. 자, 여기서 펄스킬이 나오면 애틀랜타 레인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일단 에코를 잡았어요, 네. 스토커. 아니, 스토커 정말 제대로 된 스토커. 이런 동학이 군들고 오거든요. 그렇죠, 나노 위협하긴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시의 분도 있는 동학이기 때문에. 아, 스토커? 이거 더 길게 끌고 가죠. 왜냐면 거점도 지금 애틀랜타 레인 거거든요. 네. 게다가 트레 싸움 이겼으면 이거는 잡았죠. 이한테 잡았어요, 애틀랜타 레인. 야, 진정한 괴물 신이 스토커. 대단합니다.
그냥 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자리 어떻게 먹은 자리인데 네. 에코 때문에 지금 여기 먹어야 되는데 피어리스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인지 하는데 아니 그렇죠. 무너지진 않아요. 스트리벨 빠져나가서 죽어야죠. 드리블 네. 자 동학. 자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동학. 네. 버텼습니다. 무리 안 하고 근데 뒷라인이 그냥 바로 피어리스 잡아버렸죠. 피어리스가 자리 먹어줄까 해서 툭툭했습니다. 벨리탄 네. 우리 그때부터 성장했다. 다시 한번 휴스턴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수면총이 안 들어갔을 때만 해도 끝났다 생각했는데 슈 선수와 바이올렛 선수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자 그런 것이 역시나 최근에 이 뒷라인 힐러 라인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그 점을 휴스턴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휴스턴도 어쨌거나 거점을 한번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후에 돌아오는 나노 직결을 통해서 좀 굴러내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거점 게시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해피의 펄스 폭탄으로 가장 필승리 이런 거 나와주면 좋거든요. 네, 일단 빠르게 가야죠. 빠르게! 또다시! 또다시! 직결 완성해야 되는 바이올렛을! 그래서 해피! 네, 이 해피가! 언해피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해피를 누르지 않고 이기려는 생각을 이러면! 이러면은 이걸 테니까니? 이걸 그리 국탱이? 국탱 건가? 이러면 바이올렛 직결까지 올면 아, 근데 피어리스 갔어요! 피어리스가 구원으로 갔어요! 그렇죠. 모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피. 아니 해피 사면킬이에요 해피. 오늘 난전이 장난 아니에요. 수비 성공, 완벽하게 성공. 오히려 궁 들고 가서 좋아. 그렇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틀란타 레인도 EMP 이미 수적으로 유리하니까 EMP를 굳이 안 쓰고 다음 턴에 써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악했던 것 같은데 그 틈을 휴스턴 알로즈가 변수라는 걸로 너무 잘 파고들었죠. 네, 확실히 실제로 지난 시즌보다 더 발전해서 왔습니다. 동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에코의 선택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좀 붕뜨는 느낌이었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캐리하는데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에코의 뒤가 좁았어요. 근데 거점을 선점하고 있고 상대방 머리 위에서 활공을 하고 있는 에코에게 뒤가 이거는 무조건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보라가 EMP도 없고 힘이 좀 빠지는 상황. 복제 가지고 있는 펠리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인라인 등으로 억지로 좀 에코의 뒤가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 더블 위선. 일단 나노 위선 동학 들어가봤는데 직결로 견디고 있고 뒷라인. 좋아요. 나도 맞춰요. 나도 맞춰 재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피어리스가 눌렀어요. 눌렀어요. 네, 펄스 봐야죠. 저 접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끌면 동학 원시분도까지 채워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 알로즈 궁극기를 다 털어 넣었는데 이득을 이렇게 이득을 봤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쭉쭉 굴릴 수 있나요? 네, 동학 선수 원시분도도 그 와서 이거 이제 펄스 봐야 돼. 펄스 들어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타 길게 봐야 되는 애틀란타 레인 있는 자요. 이러면 스토커. 자,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 견뎌냈습니다. 휴 나도 진짜 힐벤돌 펠리컨. 이거에 필더가. 자 이러면 이것도 99대99네요. 네 근데 문제는 자리를 지금 내려서 펠리컨 이거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에코가 자리 잡기 전에 EMP 끝날 것 같아요. 손브라나 겐지로 바꿔오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EMP 때문에 립선서를 잡지 못하면 이 EMP가 마무리 엔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근데 EMP 너무 빨리 벌써 왔어요. EMP가 왔잖아요. 이런 거점 밟는 상대방 스킬 빠진 거 EMP만 써서 정리하더라도 근데 이걸 시간 변수를 내면 모르는데 네. 그 전에 이미 EMP가 너무 빨라서 자 그래서 그렇죠. 결국 이렇게 바이올렛 집결 오기 직전이었었는데 그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효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필더의 나노도 돌아오는 턴이기 때문에 동학도 동학 치어 둘 다 단단하게 견뎌낼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자 힐맨 피어리스 물렸고 근데 그 전에 포커싱이 너무 매섭네요. 애틀란타 레인 그러면은 바이올렛이 돌아오더라도 안 되죠. 이렇게 의미가 없는 마지막 성이 됐었고 아니 경기 내 저희가 중계 다 한 라운드 한 거예요. 네. 라운드 하나 했는데 이 안에 내용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요. 긴 드라마 뭔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희비가 좀 많이 교체했죠. 피어리 선수의 좀 공격성과 엄청난 또 윈스턴 능력을 더불어서 펠리카 선수가 자리 먹고 했을 때는 에코의 장점이 좀 보였는데 예. 엘타 찰레인이 워낙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한번 자리 뺏기니까 그 다음부터 반박자 빠른 립의 EMP 그리고 스토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킬트치. 지금이 전성기네요. 무리에 올랐습니다 스토커. 자, 그 스토커 선수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프로포와 스토커, 이 두 선수가 한국에서 트레이서 투탑이다 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자, 그랬던 자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제는 경력도 꽤 쌓았잖아요. 네. 자, 그것을 제대로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자, 위도 이거 펠리카 선수가 미니 음파사 역할을 해주면서 핑 찍어주면 위도로 오기 전에 다 잡겠다는데 네. 립 선수가 애쉬입니다.
근데 상성사 사실 이면 좀 길어서 위도가 더 좋거든요. 위도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 레인 입장에서는 위도의 딜각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네. 뭔가 힘싸움을 도와준다라든가 다이너마이트 연계 이런 거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리 캐치 내주지 않으면서 밀어내고 있는 애틀란타 레인입니다. 자, 위도우의 이런 활약이 나오는 상황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도우만 나와도 사실 루트가 한정돼요.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펠리칸! 그렇죠. 이게 방금 위도우 메이커로 정면 잠가버리고 그 사이드에서 이제 방벽 생성기로 윈선이 막아주다 보니까 펠리칸이 프리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리하면 딜 넣고 딜 넣으면 캐리하는 거죠. 해피 데미지가 오른쪽 넓은 구간을 아예 못 써요. 립토스가 그냥 솜브라 넣고 캡프 올려서 가세요.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도망을 잡아내지 못하면 아 됐네요. 결산이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위도우 꺼낸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펠리카 선수가 시야를 봐주지만 결국 위도우가 위협적인 샷을 날려주지 못하면 상대가 다가와서 물리면 위도우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요. 그렇죠. 팀원들이 그러죠. 왜냐고 그거. 그렇죠. 심지어 현재 메타가 윈스턴, 송브라, 트레이서가 주력 메타잖아요. 네. 살기 힘들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자, 하지만 팀원들이 잘 막아주고 네. 본인이 기회였을 때 딜을 넣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EMP 정 맞춰서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진짜 본인 에임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는 픽이거든요. 자, 보통 강시자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게다가 상대가 또 님이잖아요. 워낙 히트 스킬 유명한 선수인데 네. 해피 선수도 자신 있는 거죠. 위도우 싸움은 나다. 네. 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도우 메이커가 단순히 그냥 헤드샷 변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미끼 역할도 되거든요. 자, 나눠주고 필다 견뎠고요. 그냥 이 선수가 또다시 해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치우선 순간적으로 이야 집결로 그냥 터트렸어요, 풋턴으로. 자, 이렇게 위도우를 좀 쫓아냈습니다. 네, 이런 위도우 내려야죠. 그렇죠. 재미 많이 봤어요. 위도우 자체가, 예, 근데 이 조합이 되는 게 해피가 트레가 돼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아하. 거점을 뺏겼을 때 원래 둘이 2단 수업하면 EMP 게이지가 날아가니까 못하는데 해피 서로가 트레니까 맞아, 손브라 따로 해도 되니까. 근데 그냥 가나요? 네. 오, 자리를 다 뺏겼는데 위도우로 가요? 저기서 믿고? 그렇죠. 왜냐면 자신감이거든요. 맞아요. 실력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 저 자신감, 믿음, EF를 지워버려야죠. 그렇죠. 리빗 어디선가지 나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위도우 메이커 궁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EF 타이밍이 밀린 듯 사이야. 아직도 위도우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는 이러면서, 예. 위도우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애플한테가 위축이 됐던 거지. 위도우 자리 못 잡으면 그냥 딜락고 힐 안 되는 솔저예요. 아, 그렇죠. 관전제도 관전. 솔저보다 미친하는 건 도대체 거의 어디라는 거예요? 못 뛰는 솔저. 예. 진짜 솔저보다 딜도 안 나오는. 네.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걸렸어요. 이 입술려다 걸렸어요. 자, 그래서 뒤로 물러났고요. 자, 하지만 집게를 빠진 바이올렛입니다. 근데 이러는 근데 사이에 균열이 나죠. 그렇죠. 공항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잘 받아쳤죠. 집게를 올려내면서. 자, 다시 한번 거점을 뺏어오는 예비! 아하! 위도우 딜각 밖에서 소프트가 그냥 책을 보겠어요. 근데 위도우 어쨌든 자, 봐야죠. 해피. 킬맨 연계로 갔긴, 유피. 필더 위치가 아까부터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총구만 보여줘요. 아직까지 거점 애틀란타 레인입니다. 필더! 와, 위치가 완벽해요. 야, 그 내가 막 위로도 잡아버린다 이런 것처럼. 아, 이거 잡았죠? 네, 수변이 빌려가서. 네, 피할 수 있게 정말 좋았습니다. 문제는 저 필더 선수의 애매한 저 위치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해피 선수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점유율이 애틀란타 레인이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정말 그 포지션 하나로 궁극기를 다 빼내고 케어를 해냈기 때문에 거점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루강아지 슈 선수가 좀 먼저 오고요. 자, 그리고 해피 선수의 변수 한번 누가 안 나오나요? 이제는 들기 늦었다. 정말 이 변수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확실히 자리를 꽉 잡고 있는 애처처럼 강 안 내줍니다. 네, 저 위도우를 경계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상황 나오면 안 됩니다. 위도우! 집결을 내주고 보내줘, 해피! 자, 이거 수면차 피하면서 어떻게 해줘야죠? 아, 이러면은 휴스턴 이제 애틀란타 레인은 한번 접고 다음부터 우리 궁극기 있는 걸로 보자. 그걸 나왔겠죠. 아, 도이어가나요? 깽팔 필요 없는데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자리를 주면 좀 치고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발돌도 끝나요! 네, 그렇죠, 이거 고점 나도 아직 애틀란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져왔는데 이걸 또 필더가 게임을 망가뜨렸습니다. 적에서 끝나면 자기도 그래서 상대 도망 잡았으면 자 여기서 적에서 와 필더가 지배합니다. 집격해졌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고요. 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치 되나요? 터치 되면 그래도 피어나서 원시 오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어요. 길게 볼 수 있어요. 위도우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립도 알아요. 야, 이거 도대체 아, 이거 변태 나왔죠? 자존심 대결! 1대가! 잡아서! 자존심 대결! 안 내려가! 왔어요! 친구 차이! 여기서 잡은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데 위도우
연수까지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알고 무너지면서 이번 경기 최종 승자는 애틀랜타 1입니다. 아니 보면서 휴스턴을 보면서도 감탄 나오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애틀랜타? 확실히 애틀랜타 레인이 마지막에 위도우한테 먼저 내어주면서 좀 힘든 구도가 나왔는데 힘든 상황일 때 매번 뭔가 다른 변수를 통해서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네. 그 여유로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필더 선수를 지금 경기를 보시면요. 도대체 해피 선수가 몇십 초를 바라봤을까요? 야. 제발 머리 한번 내밀어줘. 그 자꾸 하면 나올 때마다 머리 나오면 바로 쏴야 되는데 그 어그로가 좀 말이 안 됐습니다. 잘하내려면 역시 포지션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더 선수가 미도 딜강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일을 줬고 그리고 중반부터는 예. 견투 싸움이 되다 보니까 바로 힐벤을 계속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후반에 거의 뭐 필더 선수 힐벤으로 게임이 계속 뒤집혔거든요. 게다가 또 마지막에 립 선수 앉았다 이러다 앉았다 이러다 하면서 너 안 내려가?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 장면도 좀 있었는데 아 정말 이 두 팀 굉장하군요. 네, 그 심지어 그것도 추가 시간이라서 휴스턴 아울로즈는 위도메이커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치 변환기를 통해서 탱커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아 하경아 오늘 다 잡고 POTM 맞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인터뷰 해야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트레이서로 1라운드에서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이드 싸움을 트레이서를 잡아준다? 이겨준다? 그럼 당연히 네. 해피 펠리칸이 원투펀치의 한쪽이 사라지는 건데요. 네 이런 경기 많은 분들이 이거 한 4세트 5세트는 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명품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날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좀 행복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어떤 팀일지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자 휴스턴 아울로즈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 정도 이런 탑티어 팀들에서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게 보통이었었는데 네. 아 이거 휴스턴 괜찮을까요? 아 일단 좀 가장 큰 건 1, 2라운드 모두 마소프트보다는 에코와 위도우를 쓰면서 약간의 좀 변칙적인 조합을 가져갔는데 결국 애틀랜타 레인의 소프트 템포에 잡아먹혔어요. 위도우의 변수도 초반에 상대가 애쉬들 때 자리 먹어서 나온 거고 에코도 네. 피어리 선수가 자리 잡았을 때 나왔는데 이후에 소프트가 자리 잡은 이후엔 안 나왔죠 그런 게. 그렇죠. 그리고 이기는 팀이 이기는 팀 팬이 술 산다. 아, 그게 중요하죠, 맞죠. 왜냐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듣는 사람은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안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져서 슬픈데 거기에 이제 지술까지 있어야 된다? 잠깐만요. 왜 그런데 네. 휴스턴 팬분들 손가락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지금 여유가 없고 지금 애틀팬 손 보세요. 엄지가 안정감. 오늘 내가 살게. 어차피 내가 살 거야. 야, 너도. 아 큰일 났습니다. 이 차 이거 어떡합니까. 자 휴스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모는 네. 피어리 선수가 그 솜트 상대로도 자리를 좀 잡아줬다는 거고 자리 잡았을 때 해피의 위도 한 방 펠리카 선수의 에코 한 방 저희가 봤잖아요. 네. 이런 게 동시에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레인 현재까지는 어떠한 팀이든 간에 이 팀의 큰 문제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틀랜타 레인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약간의 위험한 점을 파고 들어보면은 동학 선수가 워낙에 공격적인 스타일의 피지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뭔가 미끄러질 때 네. 그런 걸 좀 휴스턴 아울로즈가 1, 2호스에서도 많이 노려줬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동학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립과 스토커가 좀 활용하는 구도지만 가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잡힐 때가 있거든요. 네.
시험 그게 뭐죠? 아,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시험 중요한데 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요. 그렇죠. 애차 탈레이 더 중요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글로벌 토너먼트인데. 그렇죠. 그랬었죠. 아, 그러네. 옷이. 옷이. 아, 옷이 그렇군요. 준비 선수 유니폼이네요. 아, 그러네요. 오늘 약간 좀 아쉬운데. 아, 그래요. 델러스 대신 왔죠. 그렇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델러스도 이제 폼 회복하고 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경기가 뭐 앞으로 많잖아요. 네. 저 두 팀이 작년에 결승전을 좀 수놓았던 두 팀인데. 그렇죠. 자, 이번 시즌은 한 번도 우승 경험이 없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던 팀들이 단체로 각성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 선수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의 뭐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준비된 이번 블리자드 월드에서 다시 한번 2대0이 되게 되면 휴스턴은 지난번에 패배 다시 한번 그 악몽 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또 휴스턴 알로즈 일리우스에서 스토커 트레이서의 변속 펄스포탄 이런 거 좀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이 사이드를 잘 잠궈줘야 돼요. 그리고 청시. 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예. 예전이랑 똑같은데요? 아, 약간 좀 어색하게 해설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뭐. 변함이 없다는 게 좋은 거겠죠? 당연하죠. 너무 좋은 거죠.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말투는 이렇지만.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 월드에서 1대1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휴스턴이 보통은 인맵에서 투서피를 많이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MS에 보면 상대 템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브리기테 같은 영웅들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첫 번째 쟁탈전 경기가 왔었습니다. 자, 휴스턴 아울러즈 이번 경기마저 패배하게 되면 그대로 경기 굳혀질 수 있는데요. 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경기는 어떨지 경기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델러스 팬분 유니폼 붙은 생각이 네. 피어리 선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필더 치고 적으로 만나니까 무섭구나. 이런 맛이었구나 상대 탱커들이. 정말 징그럽다. 네. 사실 필러들이 이렇게 해주면 상대 입장에서 좀 어때요? 막 프로 때 할 때 이런 느낌 받으면 실제 어떻습니까? 정말 와 내가 어떻게 뚫어내고 파고들어서 뭘 열어줘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봄에서도 이 정도인데. 네. 자, 그 전에 철옹 선수가 이걸 뚫어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아, 해피 선수가 트레이서 필가 선수 소프를 하면서 소프트 대 소프트를 붙었고요. 기다렸다. 자, 메인 조합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자, 아나에게 샷 맞자마자 뒤로 빠져줬습니다. 닉 선수 자신감이 상당합니다. 네. 겉진 한가운데에서 소프라 얘기를 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뭐 소프라하면 립이니까요. 여기 통입료가 슈에게 좀 비싸게 받는데요. 여기 지나가면 공격 입장에서 수비 입장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빠졌거든요. 자, 하지만 슈가 자리만 잡고 있으면 이 팀은 뚫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느샌가 에틀탈레이 거점 옆 공간까지 가져왔습니다. 어필벤 안 들어왔어요. 돌이 깨 도착. 그래도 일단 어떻게든 꾸역꾸역 자리를 밀어내고는 왔어요. 에틀라타레이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때리는 빈약을 보면요. 스토커 선수가 딜러는 기계예요. 살기 위해서 피어리스 방금 저기 눌릴 수밖에 없었죠. 아, 머신 위에 딜러는 머신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러면은 완벽 생성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점을 유지하거나 공간을 열어주려고 할 때 퍼스트 딱 붙을 수 있거든요. 자유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뒤로 빠집니다. 살렸어요. 네. 근데 이러면 EMP 자 립이 조금 딱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랑 이런 위치 빠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노 슈 먼저 가죠. 그렇죠. 맞아 들어왔어. 밀었어요. 잘 잡아냈습니다. 이러면서 EMP 근데 이거 펠리칸 더 추가적으로 마무리 안 나오면 펠리칸 EMP도 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 할 만합니다. 그렇죠. 직접 미리 올려놓으세요. 미리 그렇죠. 내려와 EMP 들어와. 대응해서 그래도 립을 잡긴 했는데 워낙 네. 살기 위해 급하게 도는 EMP다 보니까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수면청을 제거하면서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휴스턴. 그래도 살짝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급한 분은 껐거든요. 이제 이럴 때 오히려 휴스턴 알로지스도 해피의 펄스 폭탄 이런 거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나노이스가 생각보다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듯한 레이드거든요. 맞습니다. 해피 가까스로 역행 사용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자, 나노와 원시분도 교환했고 이제 펄스 싸움이죠. 이래서 스토커! 아, 거의 딜기계예요, 딜기계. 딜러는 기계라니까요? 저기 힐기계. 네. 여기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하, 구도가 좀 안 쉬워졌습니다, 휴스턴. 이제 정리한 단계죠. 그래도 벌써.
물티아 둘! 페이타치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자, 아, 근데 문제는 이게 페어리스가 없다 보니까 역행도 없는 트레이서가 되게 유지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해킹만 막으면. 어. 어떻게 터치? 어, 어, 해킹 잡았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요. 해킹 살아있어요. 역행도 네. 돌았어요, 이거. 해피가 이걸 했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더 벌면서 팀원들을 불러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솜트 2대2에. 오, 망했어요. 와, 야, 이거 진짜 5인분이에요, 5인분! 아, 이거 억지로 했어요. 예, 네, 진짜. 어거지로, 소위 억지로 네. 시간을 지양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펄스로 힐러 두 보냈기에 망정이 아니었을 때 밀리는 건데. 당연하죠. 이거 다시 하려 해도 거의 진짜 못할 만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네, 나노 윈손으로 먼저. 재웠습니다. 아, 재웠어. 와, 스피드 스톱. 여유있게 재웠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 근데 이 피날리? 이게 이 피날리 오직은? 그리고 지금 휴스턴 알로즈가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면 막을 수도 있죠. 시간 끌어주고 바이올렛 집결까지만 가면 제 문제는 이제 거의 마지막 턴이라는 거예요. 자, 바이올렛 집결 치우기 위한 움직임. 자, 집결 거의 다 왔죠? 어, 네, 오, 우리 한번 보면 올려줘, 올려줘. 자, 집결 올렸습니다. 어디가 도와 보지 않았거든요. 눌러주나요? 자, 이러면 자, EMP 원 EMP 이번 턴이 중요합니다. 연막 EMP 연으로 설마 연막? 근데 서로 해피가 해줄 수 있느냐? 해피! 해줬으면 이게 스토커도 스토커도 그리고 1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아 근데 좀더 보죠. 시가 약간 욕심내다가 그렇죠. 필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잡히면서 필은 나로 줬고요. 근데 이거 딜라인이 결국 잡혔고 나로 동학인데 예. 이거 워시에분도 못 잡으면 영으로 피할 수 있는 워시에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완막되기 직전 직전이에요. 에스라이타 레인 소프트가 살아있긴 해도 네. 지금 합류가 휴스턴이 더 빨라요. 그렇죠. 시간 곧 오거든요. 아 이거 역행 끝났죠. 이러면 동학이 올 때까지 어떻게 시간 될까요? 이거 집결도 없고 루시브리기 때라서 이거 힘이 빠져요. 그렇죠. 이게 슛 안 와요. 아, 이거 결국 이렇게 이 두 팀의 대결 자역 직전 동학이 들어서 원시분도를 킬 수는 있는데 네. 시간이 오래 끌리면 뭐 집결 나노까지 이미 있는 휴스턴이라서 어. 들어오면 그냥 얻어맞는 거 있죠. 아, 이렇게 결국 완벽해내는 휴스턴 아울로즈입니다. 이건 정말 해피 선수가 해피. 만들어낸 완막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팀원들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 그냥 억지로 해낸 겁니다. 네, 그냥 캐리했어요, 캐리. 당연하죠. 이거는 다시 하라 그래도 정말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억지로 해낸 거예요. 아니, 뭐 펄스로 힐러 둘 보내는 거 어쩌다 그럼 리그에 가끔 나와요. 근데 맞아요. 그 이후에 상대가 더 많은데도 거점을 끝까지 홀딩하면서 살아서 결국에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정상의 경기죠. 그 역행 하나 차이.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점에서 발을 딛고 팀원들이 올 때가 시간을 버텨주는 그런 플레이. 이게 나오면서 휴스턴 이렇게 99.4에서 막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거점 핑퐁하는 과정이 정말 매끄럽고 잘 됐잖아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휴스턴 알로즈의 팀업이라든가 브리핑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고 올라왔는지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딜 넣는 기계라고 말씀드렸던 스토커. 그냥 기계 맞습니다. 아우 딜량은 아우 딜량은 혼자 만 대가 넘어요. 만 천에 가까워요. 만이 거의 항상 넘더라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 그 버텨주는 이런 플레이에서 휴스턴의 이러한 뒷심이라면 오늘 이거 큰일 한번 낼 수도 있겠는데요? 애틀란타 레인 사실 쟁탈전 말고 승률 다 100%거든요. 모든 맵이 100%입니다.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와. 근데 오늘 그 100%에 휴스턴이 균열 좀 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저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휴스턴 아울로즈의 뭐 딜라인, 힐라인 너무 좋아요. 현재 폼이.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메트라 자 승원 이동기 세워주면서 아군들 빠르게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먼저 공격을 성공격을 해서 완막을 당했잖아요. 이러면 휴스턴 아울로즈가 확실하게 공격기만 모으더라도 네. 여유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립 선수의 EMP와 함께 호응이 이어지는 것이 방금 제 경기에서는 그렇게 좀 멋지게 잘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자 펠리카도 기회를 노립니다. 좋아서 잘해 잘했어요. 네. 자 펠리칸 적절하게 딜교환하면 뒤로 빠져줍니다. 결국은 궁극기를 채워내서 연수를 보는 게 강한 조합이기 때문에 없는 중량이 네. 아 이거 봐요. 와 진짜 전멸이 맞으네요. 네. 전멸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부드러워 보이죠? 1밴드로 좀 교환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요. 아 중량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또 에피 근데 이거 의미가 없진 않은 게 느린 영웅 딱 두 명 데려갔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나 안하는 느린 영웅들 중에서도 뭐 수고봉인데 네. 자 그 전에 기회를 만들 휴스턴이 돼야 됩니다. 자리 잡는 게 큽니다. 소프트가 저 입구에서부터 계속 길을 파는 게 큰데 이렇게까지 바이올렛 슈가 쉽게 들어온다? 게다가 거점 지금 무조건 완막해야 되는 상황에 애틀란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티면 불안하죠. 그렇죠. 이러면 발티면 또 발티면 잘 견뎌냈습니다 휴스턴. 이러면은 애틀란타 레인은
거점 핑퐁을 하면서 나노 EMP 빨리 채우고 기다려야 돼요. 높이 봐야 돼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이 펄스 안에 힘이 모여있어도 있어요. 그렇죠. 영역이 조금씩 좁아지면 펄스 폭탄 각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나노 받고 비행 체크입니다. 나노! 자, 빌 차례고요. 자, 구석으로 몰고 EMP 준비! 펄스! EMP를 사용했는데 EMP를 사용했는데 나노 왔어요. 나노 리선이었어가지고 한 칸. 그렇죠. 이게 벌써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틀라터의 치유가 아직 집결 중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데 거점! 잘못했는데? 두 칸! 거점 잘 돼요. 의미 있죠. 이제 한 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래도 다현이 원쉐이브도 못 끼고 갔어요. 오늘 휴스턴이 1대는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역시 게임이 끝나기 직전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마무리. 자, 두 번째 경기에서 휴스턴 아울러즈 오히려 압도해버리면서 이번 경기는 빠르게 평균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동학 선수가 원시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싸움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네. 수명과 EMP를 맞으면서 바로 포커싱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게 작용이 됐죠, 에틀란타 레인 입장에서.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 정도 한다 라는 것에서 보여줬었는데요. 본인들의 주무기를 갈고 닦아서 이번 경기는 야, 이거 휴스턴 괜히 우승 후보 아닙니다. 네, 이 3, 4세트 승률 100% 난공불락이던 에터탈레인을 깨버렸고요. 네. 역시 그 중심에는 앞라인 3명 있어요. 피어리스, 펠리칸, 해피. 와. 이 3명이 들어가서 흔들다 보니까 항상 안 잡히던 필더 치오 지금 데스가 5가 넘어요. 그렇죠. 평균 데스가 3점대를 보여줬었던 2명이었었는데 자, 그런 것을 약점으로 만들어버렸었던 아주 좋은 경기력이었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뭐 POTM도 궁금해지고 예, 그리고 이번 경기 또 균형 역시나 미래버리 결승전답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슈맨총 나왔었고 그래서 경기 캐리도 했습니다. 자, 우승 행동이었죠, 우승 행동.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우승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슈맨총도 그렇고 뭐 힐밴 포커싱 이런 거 정말 잘 누르주고 있잖아요, 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휴스턴의 팬분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0-2가 됐으면 분위기 그대로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이라면 오늘 경기도 쉽게 가는 경기 단 한 경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세트로 과연 어떨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곳 일산 켄텍 전장은 계속해서 뜨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팀 역시나 명불허전. 네, 많은 분들이 이 두 팀의 어떻게 보면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좀 나왔었고 네. 애틀랜타 라인을 잡는다면 휴스턴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경기력 좋습니다. 네, 휴스턴이 확실하게 애틀랜타의 딱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을 잘 파고들었어요. 동학 선수가 좀 무리한다, CC길 좀 많이 맞는다 이 부분을 노려서 네. 피어리 선수를 좀 필두로 앞라인에 계속 좀 킬을 냈고요. 이렇게 휴스턴 응원하러 이 한국까지 오셨는데 이런 경기력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와, 정말 그 멀리서 이렇게 직접 경기를 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열정이. 핸드폰 케이스도 지금 휴스턴. 휴스턴이었어요? 그렇죠. 꿈을 향해서 원피스 아, 꿈을 향해서 그렇죠. 이 휴스턴의 원피스는 뭐예요? 우승 트로피 아니에요. 그렇죠. 꿈을 찾으러 가는 휴스턴 알로즈를 그렇죠. 응원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는 꿈이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저 5가 정크의 타이어 같은데 그게 네. 맞다면 출범 시즌 팬입니다. 출범 시즌. 휴스턴 하면 제이크함 정크릿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뜨거웠어, 제이크. 얼굴 표정도 그때 정크릿 빙의해 가져가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중계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요, 이번 경기 휴스턴이 보여줄 경기력이라면,
물론 마지막에 저희가 리플레이에 나왔었지만 아 치오도 사람이군요. 아 갈 때도 함께 가요. 너무 그렇죠. 연결되어 있던 너무 마오지. 연결이 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칼라의 정신처럼 예, 스타크래프트 물론 같은 게임이니까 회사니까 그렇죠. 함께 데려가 버리면서 그거 안 했으면 솔직히 뚫었을 가능성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큰 매치업일수록 잘하는 쪽이 이긴다기보다는 실수를 덜 하는 쪽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그 실수를 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탤런트레인 어차피 우승이다! 에, 라면서 이렇게 힘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치오 선수와 립 선수의 좀 티어풀이네요. 어 그러네요. 립은 힐러를 찢어.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아 이런 느낌. 애틀란타 레인이 그동안에 항상 우승 근처에서 뭐 2위 많이 했었고 3위 특히나 많이 했었던 네.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자, 이 호크 선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사실 디바를 정말 많이 쓰는 팀이거든요. 동학 선수를 이번 MSM에 풀 출전시켰지만 사실 동학 선수보다는 디바가 나오는 맵을 골라서 호크 선수의 안정감을 좀 선호하던 팀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호크 선수 하면 예, 본인이 나오는 전장에서 언제나 잘하던 선수였었고 그런 것을 항상 증명했었는데 또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호크 선수도 이 선수 경력이 정말 길어요. 뭐 진짜 뭐 오프라인 무대, 온라인 무대 경력 정말 길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유일한 조금 조금 약점이 날 게 동학 선수가 조금 오버플레이 했을 때 위험하다는데 호크 선수를 넣으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애틀란타 레인 이것도 강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디바맵, 포이전장 디바맵 약간 리알토가 좀 생각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된 그런 전장에서 승리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애틀란타 레인의 팬분들도 제가 보니까 들고 있는 이런 치어풀에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약간 불안한데. 왜냐면 지금 2세트 진 거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2세트를 한 번도 지지 않던 그 경기를 왜 지는 거야. 네. 이러면 살짝의 불안함. 심지어 완막. 그게 문제인 게 제일 커요. 네, 네 맞아요. 저는 보면 느낀 게 치오도 사람이구나.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세상에 그 먼 거리 슈퍼점프 하듯이 네. 달려들어서 박메이가 함께 필더를 데려갔었는데 이런 사소한 자기 전에 아 왜 그랬어 이러면서 서로 웃을 만한 그런 해프닝으로 만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 기다리고 있고 어떤 팀이 이겨도 큰 차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네, 오늘 확실히 그 해피 선수가 보여준 말도 안 되는 캐리로 그런 장면이 또 나오면 모르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분위기 정반대가 되었을 텐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최상급 프로게이머들에서는 그런 게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그 3거점 그 공격이나 수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아 게임 잘하죠. 한국에 왔죠. 고양이를 키우죠. 우승할 예정이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호크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군요. 애틀란타 레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선수잖아요. 호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애틀란타 레인을 이분들은 오래 사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애틀란타 레인의 역사잖아요, 지금 호크. 네. 그리고 지금 우승 청구사들 막 팀에서 이번 슈퍼팀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네요. 본인들 준우승 시켰던 그 법인 립 데려와서 그 무서운 적들을 영입해서 그렇죠. 우리 팬으로 그렇죠. 만들어보면 아 약간 너무 세면 우리 팀으로 만들면 된다. 그렇죠. 그거죠. 그게 바로 우승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아 역시나 우리 장준현선 자 리알토 나왔습니다. 네 디바 맵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서 뭐 가골 선수가 나오거나 이런 변수도 주긴 하지만 오늘 피어리 선수의 이런 공격성을 생각해보면 바꾸기가 좀 애매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알토에서 준비된 경기를 보여줄 텐데 이런 몇 번의 플레이가 슈퍼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뒤엎는 장면이 경기 내내 나오니까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틀란타 레인은 아 슈퍼플레이는 우리만 할게 디바로 너네 슈퍼플레이는 차단할 거야 이러고 이제 호크 선수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보다 경험 많고요. 실제로 애틀란타 레인은 원래부터 명문팀이었었고 2위와 3위를 많이 했다. 특히 3위를 많이 한 것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의 매원 통과의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3위도 정말 잘한 거예요. 맞죠. 네. 그 중심에는 항상 호크 선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중요한 디바 맵에서 좀 투입이 됐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통한다면 앞으로 애틀란타 레인은 안 풀리면 디바해야겠다라는 선택을 얻는 거고 이걸 진다? 그러면 정말 탱커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표가 없어져야 되는 애틀란타 레인이고요. 휴스턴이 여기서 2대0으로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2대1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경기로 지금 떠나보시죠. 두 팀 모두 파이팅! 자 이번 경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멤버 교체까지 했습니다. 자 디바 나올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피오리 선수의 선택은 어떨지 자 일단 라마트를 올려놨습니다.
일단 공벽을 한번 세워서 상대방 조합 한번 막아낸 다음에 뭔가 특정 경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그런 애틀란타 레드 모습인데요. 정석이긴 해요. 디바 상대는 포킹이죠.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걸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게 디바니까. 근데 문제는 자, 포츠의 딜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돼요. 그렇죠.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최대 이자리 사수하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 포킹이라든가 라마티라를 넣어서 확 들어가는 조합을 안 하면 디바가 힘이 많이 빠져요. 자, 역시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기는 슈고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호크는 버티고 둘, 시오 믹스 아웃인데 맞추긴 되긴 한데 포지션이 많이 망가졌죠. 엔트 트레인 떨어지면서 그래도 사상자는 없었고 생겼네요. 이러면은 빠져야 돼요. 애틀란타 레인 조합 자체가 팔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러면은 오늘 마지막 굳이 싸움 봐야죠. 자, 코너를 끼고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이 자리를 한 조자리 너네 못 들어오잖아 위도우메이커. 자, 꺼내들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발을 뒤면서 위도우메이커 힘을 좀 보여줍니까? 립? 그렇죠. 저 펠리칸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일찍 선상이다 보니까 이러면 수비가 되죠. 리비 원래 사실 서브에서 소프라만 했거든요. 위도우메이커를 거의 안 꺼냈어요. 한류도 공격까지 잠깐 꺼낸 거 말고는 없는데 그 리비 일단 소프라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팔이 긴 거네. 근데 내가 더 긴 거. 예, 위도우메이커 여기 더 좋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자, 한 대 맞춘 거 깔끔한 마무리.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해피드 위기. 저 이러면은 시간 많이 끌리거든요 이거.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많이 안 좋아요. 궁이 너무 많이 돌아서 바꾸기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러면 피어리 선수가 지금 립선수를 막아줄 수 없고 해피 선수가 그냥 손프라 트레이서 손프로 돌아서 위도우 잡자.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문제는 립이 방금 꺼낸 거 치고 적외선이 너무 빠른데요? 그렇죠. 적외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카운터, 손브라 카운터 아니에요? 네, 이러면은 그냥 위도우메이커 적외선을 올려내면서 예. 들어오는 손브라 트레이서만 거둬내도 할 게 없어요, 휴스턴 아울로드는. 자, 그 전에 방지턱 스토커입니다. 이 선수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 힐벤 돌! 힐벤 때문에 없애되고요. 스토커! 그 여차는! 오! 이거 근데 너 골이 너무 길어지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골이도 긴데 느려 보여요. 그렇죠, 느리잖아요. 예. 적외선 올려서 또 시간 끌리고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또 이제 뭐 5, 4, 3에 그렇죠. 벽에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거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휴스턴이 던. 자, 나눠절면. 이거 자요, 자요. 자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자요. 그렇죠. 일단 힐벤 들어갔는데 추가타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또다시 립의 시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위도우 자리잖아요. 네. 혹시나 패닉까지도 머리 맞으면. 오, 힐벤! 나도 무리가 다 잡아라! 지금 잡아냈지. 이게 절멸! 절멸이 있는데 체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호프가 피가 너무 많아서요. 네. 결국은 3분이라는 시간이 끝났어요. 이거는 정말 위도우 때문에 들어가는 그 템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크의 안정감과 필더의 변수가 나온 거라서 네. 립의 위도우가 신이 한 수예요. 자, 아니 갖고 있는 거 만들어도 시간이 끌리니까요. 민서 들었다가 호크의 디바를 보고 고민하다 내렸죠. 그러면 그치 고민이 예, 겹겹이 쌓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포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리필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합니다. 나가면서 스킬이 빠져요. 그렇죠. 이게 지금 휴스턴 아울로즈의 조합이 애틀란타 레인에 비해서 인파이팅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인파이팅해야 되는데 화물이 일찍 선상이다 보니까 립의 위도우를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손브라가 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커도 지금 펠리카만 계속 막고 있죠. 호응해줘야 돼. 펠리카 묶여 있어요. 지금 뭘찾아야 돼요. 어디로 왔어요? 왔어요. 어쩌지 스킬 써서 왔습니다. 네, 스토커로 싸우고 있었는데 전멸 완공이 줬어요. 여기서 위도우 강을 지워주면서 탐색 선수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립. 문제는 항상 립이죠. 이 촉돌이 한 방. 그리고 이게 호크가 자폭이 있다 보니까 네. 저점 밟아. 제피. 이러면은. 이러면은 많이 유리해졌죠, 효자 나로즈. 디바라서 홀딩이 너무 좋아요. 네. 자, 하지만 이러면 리필이 된다면 그렇죠. 호크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너무 단단해서 그건이에요. 왔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애틀란타에 있는 그런 팀의 정신 아닌데 리필만 리필 안 됐어요. 리필 잘 막아냈죠. 자, 이러면 홀딩할 수 있는 게 치오밖에 없는데. 그렇죠. 리비 킬을 못하면 리비 킬을 못하면 그냥 뒤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뚫어내는 분위기. 머리를 많으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근데 나노 네메시스 품이면 이거는 절멸도 오기. 예. 치오도 나노예요. 치오도 나노예요. 맞네요. 치오를 받으면 충분히 홀딩할 수 있죠. 근데 리비 킬이 안 나면 결국 못 막아요. 그러면은 절멸의 절멸. 초대박! 필더가 싸움을 끝냈네요! 야, 필더는 신이...
마지막 상황 그냥 소요타 한 발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호크 선수가 팀에 정말 잘 녹아드는 게 워낙 안정적인 선수예요. 중퇴할 때도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선수인데 네. 이렇게 잘하는 힐러들과 힐내는 딜러 캐커는 그냥 살아서 홀딩만 해줘도 5인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리고 이 호크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면서 궁극기 마지막에 사용하면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버텨주는 플레이 예술이었었고 아마 이번 경기 부담감이 그 어떤 선수보다 컸을 텐데 해냈네요. 네, 그리고 정말 침착하고 좋은 게 그냥 이 자리가 에테나살린 입장에서 너무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 오버플레이 안 하고 본인들이 유리한 땅에서만 계속 싸웠다는 게 팀한테 정말 잘 맞아요. 저기서 나눠받고 나가서 터지고 오는 기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와 정말 이렇게 되나요? 와, 스토커의 이런 플레이는 이제 언제나 기본 옵션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크 선수랑 립 선수랑 궁합도 잘 맞는 게 예. 호크가 디발라다 보니까 포킹 조합에 약하잖아요. 그걸 립이 미드로 바로 지워주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대박인 건요. 놀라운 것은 립 선수의 딜량이 네. 립도 메이커의 딜량이 10분당 8200 전체 1등 지금 딜러 중에 1등이잖아요 지금. 네, 10분당 딜량 1등. 위도 메이커로 들어와서 계속 들어가다가 들어오려면 허락받고 들어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바드 피해 1등은 피어리스입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때린 그 가한 데미지량에 비해서 킬로그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또 해피하면 실제로 이 해피 선수가 이 동부 지역에서도 그때 당시에 뭐 최고의 위더메이커 중에 한 명이었던 히트스캔 정통파였었고 자,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디바 때문에 피어리 선수가 라마트라를 계속하고 해피 선수는 지금 위더메이커를 좀 후방을 노리는데 에차 탈레인 조합 보세요. 에코, 오? 리도, 에코 잡을 거 없고 예. 이거는 오. 해피가 진짜 피지컬로 다 잡아야 돼. 이거 오로지 해피가 해줘, 슈아 아니면 그쵸. 오로지 해피 선수만 믿어야 되는 조합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에코, 메르시를 왼쪽을 그냥 건너가게 놔두잖아요? 놔두잖아요? 예. 그러면 딜각 다 잠겨버립니다, 해피. 이거 그래도 이 해피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도 불리했어요. 치는 네. 경기였는데 그걸 뒤집었잖아요. 이거 좀 미들맨이 해피밖에 없겠네요. 이거 대치해서 뭐 펠리칸에 뭐 개인 기량이라던가 이런 거요. 에코 메르시가 왼쪽으로 돌면 끝나요. 뒤를 잡히기 때문에 위도가 앞으로 붙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위도 싸움 칠 수 없거든요. 돌고 있죠. 돌고 있죠 이미. 역시나 저 피했고. 아 해피 그렇죠. 1등상. 아하. 야 이걸 해피가. 해피. 대해피. 아 오늘 해피의 날이네요. 야 이건 정말 내가 전술이다. 그렇죠. 내가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근데 자 펠리카를 잡혔습니다. 아 결국 에코메르시 내렸어요. 아 이거 지금 리도가 너무 잘 써서 왼쪽으로 에코메르시 돌다가 이제 잡힌다. 네. 최대로 빌드업 해주자. 립 선수는 리도 안 내립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내가 여기서 리도로 가서 저 분위기를 계속해서 반전시키겠다는 그런 상황을 네,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렇죠. 뭔가 든든하게 이제 펠리콘도 견제해주면서 그렇게 싸우겠다라는 거죠. 소커 선수가 결국. 하지만 수비하고 있는 선수의 위도 위치가 상당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 붙이러 갑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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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스면 나노스면 좀 아플 수 있는데요. 아, 그렇죠. 디바가자면 어? 펄스각이 열리죠. 아, 잘 누르셨죠 펠리칸. 네. 이러면 더한 완막으로 선물을 해줘도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일단 유 선수 위도 질각이 안 나오게 펠리카 선수가 동부 선수 하면서 잘 막아주고 있고, 피오리 선수도 지금 라마트라로 힘들 수 있는데 포크 선수 딜 안 나오게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여기 휴스턴을 보면 궁극기가 벌써 4개 보유 중이고요. 여러 가지 소비에서 이 안정감은 애틀란타 레인이 방금 보여준 그 이상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워낙에 수비 진영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네. 나가지 않아요. 어차피 공격 입장 너네가 와야 되잖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방씩 때려주는 게 너무 아픈데 이걸! 그런데 스토커가 폼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스토커가 풀어줘야죠. 포크도 지금 디바가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내렸고, 이런 위도선 해피가 뒤집어줄 수 있느냐. 트레가 왔어요. 네, 이제는 립선수도 위도 각이 나옵니다. 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기량으로! 이야, 이거 개인기량으로 보이기는 라인에 박살냈어요. 네, 여기까지는 휴스 나쁘지 않아요. 뭐 좋을 수것도 아니고요. 네. 시간 많이 태웠고요. 결국 이 구간의 핵심은 제 마지막 화물 멈춰있는 저 위치 저기잖아요. 저 코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도 당했던 거 우리가 더 잘하면 이긴다 라는 생각 공유 4개 있고 5개 지금 다 차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은 수비가 너무 유리해요. 여기까지 진영이고 궁극기도 휴턴 아울러서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한번 꽝 붙으면 애틀란타 레인이 일단 이론상 불리하긴 한데
이론이 항상 통했던 팀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일단 뭐 초록색이 벌써 죽게 됐습니다. 펠리칸 이게 나노절멸이 워낙 강력한 궁이라 조국관에서 엘타트리 시간 끌어야 돼. 필더와 호크의 궁까지 버텨야 되고. 그렇죠. 네. 오!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러면요. 이러면 약간 급하게 궁극기로 좀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올라가 이거 나노절멸 이쪽입니다. 이러면 필더 호크 절멸 조심해야 되는 게 해피도 이제 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해피도 근데 왜 옆에 이상하게 빨리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하나로 부족해요. 하나로 부족해요. 그렇죠. 서로의 부부기가 끝까지 지금 끝났고 역으로 발사. 저의 부족해서 리프쇼 리프리딜 밀려요. 이게 트라트레인의 찔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서부 1등 전승의 에틀라타레인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위도우에 뚫렸어요. 일단 판단부터 너무 좋았던 게 치오가 바로 집게 올리면서 호크 필더 궁 올 때까지 버텼고 호크가 홀딩해주니까 바로 호크에게 어그로 끌려서 나오는 립과 스토커의 말도 안 되는 킬들. 와, 그 중심에 있는 선수는 누가 아무래도 스토커 선수 아니었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의 킬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해냈고 마지막에도 예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커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변수를 먼저 내면서 유리했던 효선 알로지 궁극기를 먼저 급하게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불리한 궁극기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또 보여줘버렸어요. 아 보여줘. 동도의 어떻게 보죠 약점이자 좀 답답해지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킬을 해버리니까 승리로 연결지는 킬이 또 중요한 네. 거잖아요. 해피 선수도 좀 과감하게 돌았는데 갈 때마다 어딘가에 스토커 선수가 있네요. 스토커 선수 보는 사이에 갑자기 립에 관자놀이 한 방. 네, 와, 그것 정말... 때문에 게임이 망가졌습니다. 순애와 미도의 포커싱을 보다뇨.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두 팀은 역시나 명불허전 대단한 경기입니다. 이어지는 4세트 또한 쉽지 않겠죠?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코어 2대1, 하지만 경기력에서의 차이는 매우 근소했었습니다. 자, 오히려 경기를 잘 풀어나간 쪽은 힐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었는데요. 이 마지막 그 고통의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이걸 이렇게 해낸 애틀라타레인이 됐어요. 네, 호크 선수가 안정적으로 버텨주다 보니까 딜이 변수 볼 시간이 생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는 필더의 힐벤, 공격에서는 딜러진의 변수로 애틀라타레인이 좀 완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정말 제대로 된 변수가 좀 나왔었고 어때요 창식? 오랜만에 중계하니까 오랜만에 중계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큰 경기장에서 재밌는 매치업이다 보니까 최고의 매치업이죠. 네, 제가 이걸 주체할 수 없어요 지금. 아, 이런 게 좀 저희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재밌는 경기가 과연 몇 세트까지 가게 될지 이번 경기를 끝이 날지 아니면 한 네. 세트 더 보게 될지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휴스턴은 맵 선택권을 가지죠. 아무래도 이스페란사 승률이 100%인 애틀란타보다는 본인들 좀 자신 있는 자로 가고 싶을 거고 자신 있는 거 뭡니까? 사이드도 오는 오늘 컨디션 좋은 펠리카 대피
20년째 짝사랑 중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은데 김정민 부끄러워. 네,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게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 앞에 귀족이 붙으시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일어나서 인사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프로게이머 때 기억이 나네요. 우리 또 PD님 제가 또 10년 동안 보신 분이거든요. 아~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프로게이머 잠깐 했었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펠리칸 이거 지면 나랑 결혼. 아, 그 정도로. 아, 지금 뭐 모든 게 다 좋은 건데 지금 펠리칸 지금 경기력 솔직히 물 올랐어요. 그렇죠. 혹시나 동명이인일까 봐 옆에 펠리칸 오세현이라고 이쁘게 적어줬습니다. 네. 이런 게 또 중요하죠. 뒤에도 보면 또 세차대 피어리스부터 휴스턴 분들 막 모여서 응원하고 계세요. 네, 휴스턴 아울로즈의 감독님 이름도 세현이에요. 아~ 그래서 성을 꼭 붙여줘야 돼요. 네, 맞아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자, 그리고 동학 들어왔습니다. 맵이 휴스턴이 잘하는 맵을 고를라? 그럼 휴스턴의 장점은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사이드 운영 그리고 투서킬이죠. 바이올렛 선수가 키리코를 들거나 뭐 바티스나 야타 같은 걸 들었을 때 나오는 그 두 명의 서필의 파괴력 이런 게 나오는 맵을 좀 골랐을 텐데요. 그림? 색깔 또 서로 간에 쉬면 좀 약간 이거 좀 포커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살짝 그 뒤에 치어풀이랑 예. 살짝 대비되는 그쵸. 완전 예. 오히려 더 멋있어요. 승패 열고 캐삭방 이것도 중요하죠. 사모들이랑 하는 캐삭방 이거보다 재밌는 거 없어요. 이게 사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 계정이거든요. 오버워치만 걸린 게 아니에요. 맞네요. 네, 블리자드 인생을 걸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캐삭까지는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두 분은 전투 중인 거예요. 닉병빵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비즐라트 선수가 치우 선수가 교체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첫 출전입니다. 에슬라타가 아쉽게도 밀기 전장을 딱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예, 인스페란스 딱 두 번에서 아마 이제 투서필이나 이런 게 나올 만한 전장은 예, 뉴키스틱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맵을 아예 안 했어요. 너무 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합을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건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굳이 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경기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선수! 홈타운 어디냐? 저희가 프로필 봤는데 서울이에요. 홈버프 해가지고 여기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맞죠. 선생님 친구도 같이 왔다고요? 그 리그 선수들 예. 그 영어 과외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면 정말 팀을 영어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렇죠. 서로 간의 애정과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문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또 한 곳에 모여서 예. 네. 자, 그리고 휴스턴의 무법자들 불을 좀 피어리 싸움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겁이 없는 모습, 상대방 겁질리게 하는 모습 이런 거 뭐 해줘야죠. 그렇죠. 피어리 선수가 윈스턴 맵에서 블리자드 월드처럼 윽박지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휴스턴을 응원하시는 또 세 분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열심히 좀 응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피어리 싸움에 또 국대팽 세체 윈 이런 퍼포먼스 과연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승부가 3-1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최종 세트까지 가게 될지 준비된 전장은 바로 뉴캐스트입니다. 밀기 전장 중에서 가장 돌만한 골목길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넓게 쓰고 사이드 운영 그 중에 나오는 아나 키리코, 트랙 키리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랙 키리코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상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키리코, 뭐 트레이서 같이 경에 내가면서 사이드에서 같이 장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힐러들끼리 따로 개인 스킬, 개인 기량으로 시간을 벌어내면서 변수를 만들어낸다거나 네. 이런 걸 노려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휴스턴 아울로즈 무법자들을 좀 응원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그런 경기가 나와야 네. 최종 5세트까지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 뉴키 스트리트 애틀랑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미지의 땅입니다. 이 미지의 땅에서 어떤 경기력을 두 팀은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애틀랑테일은 3-1 그리고 휴스턴은 2-1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경기장으로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빠르게 네, 먼저 상위에 최고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경기에서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사이드를 제압하는 자가 누가 될지
휴스턴은 좀 예상 가능한 조합을 좀 꺼내왔는데요. 네. 애틀라타 레이스 아나야타의 볼 때 이 조합이 종종 나오는 조합인데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리그 때도 가끔 나왔잖아요. 동부에 가끔 나오던 건데 볼솜트가 앞에서 어그를 못 끌어주면 아나야타가 그냥 노출되면서 터지는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론상 애틀라타 레인의 다섯 명이 제 역할만 한다면 이론상 정말 좋아요. 대치 화력도 강하죠. 받아치는 것도 좋죠. 기동성 좋죠. 근데 앞에서 말씀해주신 볼솜트가 아무것도 안 한다? 네. 뒷라인 터집니다. 다섯 명 다 함께 완벽하게 잘해야 좋은 조합이다. 심지어 예. 휴스턴은 네 명이 밀고 들어간 조합. 둠솜트 키리코가 들어올 텐데 아나야타가 살 수 있을까요? 볼솜트가 그걸 늦춰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휴스턴은 그런 조합이니까 문제를 만들고 들어가서 터뜨려버려야죠. 서서히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죠. 땅이 조금씩 야금야금 밀리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레인 뒤로 빠지면서 자 스톱 받았지만 체력 여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킹볼과 솜브라가 위치 파악해주면서 뒷라인 거리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 뒷라인이 자리 바꾸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아나야타까지 가기에 좀 멉니다. 근데 동업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서로 간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첫 번째 킬의 주인공이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해킹 와! 그 주인공이 스토커군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대치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구조화가 있는 쪽이 포커싱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렇죠. 그 말 그대로 녹아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서를 변수를 내줘버리니까 애틀란타 레인의 뒷라인도 그냥 편안하게 앞을 당겨주면서 구조와 뭐 힐벤 다 노려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주면서 그리고 동학 선수하면 처음에 2년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레킹볼 위주로만 유명한 그렇죠. 이런 거 신뢰였어도 지금 벌써 이런 최고의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무대에서 네 레킹볼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억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EMP 준비 좀 근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뒷라인으로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준피잖아요. 힐벤 좋았어요. 자 이런 비즐란테가 없을 때 더욱더 큰 예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니까 그냥 먼저 해버릴 수도 있어요. 딜라이터 터져서 딜라이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가요? 완벽한 포커싱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빠지는 척을 했다가 약간 더 스킬을 사용하면서 깊게 들어오니까 바로 덮어버렸죠. 네. 볼솜트의 장점은 이거죠. 힐러가 없어도 어느 정도 굴러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니까 게임이 이상해졌어요. 네. 워낙에 기동성도 생존력 좋은 세 명을 모아놓은 걸 그래도 해킹 와.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킹이 있다 보니까 레킹볼이 약간만 무빙을 잘못해도 체력이 훅 빠져요. 네, 양 팀의 탱커가 지금 살얼음판이에요. 자, 그나마 그래서 바이올렛 선수가 방울로 풀어줄 수 있는 휴스턴과 달리 동학 선수 물리면 끝이라 바꾸네요. 자 그래서 윈스턴을 좀 시너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체해줬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견제를 함에 있어서도 수월하긴 하거든요. 방벽이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리스 스피드 빠지면서 해킹 선수 체력 위기. 자 캐스트 해킹 트레스 고생 중. 이것 때문에 뽑은 거 나도 받고 나도 이들한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잡으러 들어온 상대방을 자유자로 걷어내는 거죠. 초월도 있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최고의 서폿은 상대 킬! 근데 기이터 필러가 터지는 바람에 자 이 초월 동안 킬 많이 못 내면 필러가 가거든요. 휴스턴 흔들립니다. 휴스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바꿉니다. 바이올렛. 아 이게 지금 키리코로 돌다가 이미 터지게 나나야차의 딜량이 부조화가 너무 매섭다. 맞불 작전으로 갑니다. 결국 다시 한번 조합이 같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애틀란타 레인의 솜브라 트레이서가 진입을 막아내니까 대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젠나타 있는 쪽이 부조화라도 유지력이면서 활용 너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패닉해서 좀 물렸지만 여기서부터 해줍니다. 이거 큰 실책. 그거 이제 EMP 안 쓰고 변수 당한 거라 구조와 달고 있는 수가 너무 무서운데 안 그래도 딜기긴데 지금 덕후 달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냥 배일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아니 이거 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휴스턴 트레이서랑 제일 궁합 좋은 힐러가 야타랑 브리기트잖아요. 근데 저 야타를 옆에 딱 달아주니까 날아다닙니다. 스토커 지금 휴스턴의 딜러들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킬스만큼 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데요. 지금 위치 변경기 가까운데 깔았거든요. 이거 봐야 돼요. 그렇죠. 위치 변경기도 뭐 여차피 깨지고 바로 잡아버리니까 위험합니다. 닉 선수가 그냥 안 빠지고 같이 딜을 최대한 넣어서 못 쫓아오게 만든 다음 도망가서 살아나서 놀랐어요. 끝을 보내고 갑니다. 아나야타가 그리고 해피엔딩 한번 잘 끌어냈거든요. 해커 잡아냈으면 의미 있죠. 힐벤을 해킹에 다 들어가서 투바타 올려냅니다. 투서필의 딜 지원이 너무 매서워요. 아니 딜 지원 힐벤 대박! 힐벤 대박! 여기서 잡아내나요? 힐벤 둘! 필드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애틀란타 레인은 뒤에서 하면 되죠. 이렇게 많이 밀어왔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또 휴스턴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아직 뭐 시간도 아직 5분 남아있고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해내간다면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휴스턴도 일단 1거점부터 가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EMP 준비 중인 펠리칸 완벽한 호응이 절실합니다. 어디 이거 오늘 몇 번째냐고요. 계속 피어리스가 딜라인을 잡아주면서 네. 근데 로봇 지금 관리가 안 되면서 많이 밀리게 피어리스가 일단 딜라인 다 데려갔어요. 그렇죠. 피어리스가 슬슬 피바를 치고 있습니다. 킬러를 잡겠다. 초월 뺀 걸로 만족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초월 빼고 다음 턴 유지 봐야겠죠.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고 노려보는데 그렇죠. 이거 떨어뜨리기 동아! 이러면 혼자 남은 제니아타는 못 살죠 못 살죠. 그렇죠. 이거 후드타 와요 후드타 와! 이러면 데려갔습니다. 킬러가 없으면 윈소프트는 화물을 못 밀어요. 그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겹겹이 좀 다시 한번 문제가 쌓이는 겁니다. 진짜 리드를 따라가야 되는 휴스턴 아울러즈 입장에서 궁극기를 본인들이 소모했는데 교환이 났다? 불쾌하죠. 바이올렛 다시 바꿨어요. 불이 들었다가 그냥 키리퍼 해야겠다. 아나 야타하니까 너무 힘들다. 타이밍이 너무 힘들다. 그렇죠. 지금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지만 에틀라테인은 운동을 맞아요. 근데 교환 줄! 소프트가 이렇게 잡히면 탱킬 그렇죠. 둘이서 사실 위기에 좀 많이 까다롭고요. 왜냐면 여기서 EMP 그냥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거리 싸움에서 애매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힐러 라인에게 EMP 사용 준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그냥 해킹으로 그냥 시간 많이 끌면서 팀분들이 합류한 이후에 이거 변수를 바라보겠다는 스킬이라도 빼겠다 미리미리. 그렇지 미리미리 투매트 빼놨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휴스턴? 이거 휴스턴 풀어나가려면 펄스 변수 나와야 돼요. 아나야타가 굿사이클이 너무 잘 돌고 있는 애틀란타 레인이라서요. 예. 펄스가 아니면 균열링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해피! 해피! 그렇죠. 교환이 일단 좀 더. 근데 뒷라인이 살지 못하면 결국. 이러면 유지력이라는 게 없죠. 로봇을 밀기가 어렵단 얘기죠. 믿어 없고요. 네. 숨 막히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요. 아니 애틀란타 레인은요. 최대치로 허용하는 게 한 세트예요. 지금 이 분위기로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양 팀의 조합의 차이가 키리코와는 차이잖아요. 제네타랑 그만큼 뭔가 키리코를 기용함으로써 사이드에 쿠나이 딜로 도와준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약간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교환하면 안 됩니다. 교환 당하면 안 됩니다. 예. 사이드를 먹으러 키리코가 간다는 얘기는 슈가 혼자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립과 스토커가 놓치자 저도 이 맵을 밀기잖아요. 아나가 못 살면 못 밀어요. 자, 그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죠. 그래도 이번 변수는 좀 나름 있습니다. 그렇죠. 좀 딜라인을 근데 또 역으로 계속 교환 구도라면 이들을 지고 있는 애틀란타 레인이 굳이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죠. 천천히 유지만 시키면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 태우면 이긴다라는 마인드. 해피가 이번부터 합니다. 헤어 피어리스 입죠. 여기서 템포를 꼬아서 이득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면 이거 굴릴 수 있죠. 자 이것을 도화까지 잡으면 누가 봐도 긍정적인 이건 정말 긍정적인 변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속도 이득만 보면 역전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균열을 한번 낸 거를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설사 이 정도의 길을 하면 상태 길을 닫고 조금만 빨리 이어가면 이거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도화가 들어오면 순간적인 포커싱에 녹아서 사이드 운영과 키리코의 재미를 못 봤던 유스터인데 군이 앞선 얘기가 다르죠. 아니 EMP에다 꼭 4개 있잖아요. 그러면 애틀란타 레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됐습니다. 대단한 백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만약에 더 변수 못 본다면 애틀란타 레인 돌아서 구속기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너무 무리하면 돼요. 그렇죠. 나노가 빠졌고요. 나노가 빠져야지 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휴스턴 턴 아닙니까? 더 들어오다가 립에 EMP. EMP 누가 먼저? 스토커 봐야 돼요. 자 여기 스토커. 피어리스 계속해서 두번부터 중. 이러면 EMP를 쓰더라도 호응 안 되죠. 피어리스 15연속 킬. 피어리스입니다. 자 리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EMP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휴스턴은. 저 이러면 휴스턴 다 따라왔네요. 터치하러 가야 되는데 EMP가 잘못 터치. 지금 이게 리드를 가져오기에 일부러 앞에 EMP를 쓴 건데 그렇죠. EMP가 안 들어가면 터치가 됐어요. 망가졌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리드를 가져오는 게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부러 앞에서 들어간 건데 너무 급했죠. 너무 급했어요. 그렇죠. 시즌 내내 좋았었는데 자 방금 전에 EMP를 결국 네. 이거 첫 주안이 될 만한 그런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템포에 선템포를 잡아내면서 리드 이끌어 가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여기서 리드 끌어낸다면 이렇게 아직 끝난 거 아닌데 결자해야지.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살려드립니다. 마지막에 벽이 하나 있어요. 필러라는 그렇죠. 벽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 너희들은 못 이겨. 아니면 나부터 잡던가. 그렇죠. 심지어 펠리카는 지금 EMP 게이지를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턴입니다. 잡으러 갈 선수가 없습니다. 앞경에서 이럴 때 해피가 해줬거든요. 과연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해피가 도망차요. 진심이 많은 조합이라 무리하면 안 돼요. 잠시만요.
이번 템포로 계속 이어간다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조회도 빠졌어요 비질한테. 이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올리고. 아니 휴스턴이 이겨도 이상한 거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 이제 애틀란타 레인의 펄스 폭탄이랑 EMP가 있는데 그거를 여우길 정할 방으로 어떻게든 탐구해야 돼요. 일단 여우길 먼저 깔았고요. 도망은 못 살아요. 도망의 게임처럼 빨리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렵다. 도망을 버리고 이제부터 이제 EMP 할 수 있느냐. 아쉽겠어요. 휴스턴이 자 휴스턴이 대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미래머리 결승전에 어울리는 팀은 바로 우리다. 괜히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었었고요. 와, 저 이 마지막에 집중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후반부에 네.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플레이를 정말 잘못 맞췄어요. 변수를 내고 이후에 상대방이 정비를 하게끔 그냥 내줬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유리해지니까 계속 파고들고 물어뜯으니까 결국 그 출혈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애틀란타 레인 입장에서. 네, 경기 거의 뭐 끝났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결자 해지 누가 했었나요? 펠리칸이 EMP 쓰서 나왔지만 본인이 그냥 에임으로 상대방을 잡아내면서 또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펠리칸 선수의 그 마지막에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동학 선수가 좀 공격적이다, CC기를 많이 맞는다라는 그 아쉬운 점이 결국 마지막에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해피의 트레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펄스가 지금 5대 0이에요. 벌써 5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베스트 듀오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준비 오시면서 신나게 이 현장을 즐기고 계시고 결국 휴스턴은 더 발전했습니다. 지난번에 1대 3으로 패배했지만 2대 1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역전도 있고요. 완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실제로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 정도 상황이었었고 그 중심에는 솔직히 이번 경기 메인 탱커로서 솔직히 피어리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피어리스. 왜 그러세요? 네. 네. 또 아직 서울 다이너스티 네. 다시 한번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와달라.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 거 저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짠해지니까 하지만 이제 곧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그렇죠.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요. 준비 네.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 우승 행동을 좀 해주면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렇게 이곳은 더욱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세트에서 가장 먼저 결승전으로 올라갈 팀 어떤 팀일지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번 미스터 보라지.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스코어도 2대2가 되고요. 이 두 팀의 대결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해진 결과는 아니었었는데 정해진 것처럼 만나더니 다시 한번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아, 애틀란타의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첫 5세트 경기를 결국 휴스턴이 끌어내네요. 아, 이번 시즌 이 두 팀 정말 라이벌 같아요. 실제 라이벌이 맞죠? 그렇죠. 이제 두 팀이 서부의 지금 최강 2팀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실전에서 기세 자체가 휴스턴 아울로스가 이제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애틀란타 레인은 이렇게까지 누군가 쫓아온 경험이 이번 시즌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이죠. 예. 이런 것들도 경험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면서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 두 팀 모두 경험치 제대로 가져가주면서 미래원의 결승전에 어울리는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디바를 쓸 수 있는 맵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도학 선수가 계속 그대로 가고 치우 선수만 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중간에 보면 저는요, 또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 옵저버 팀이 있죠. 아, 있죠, 있죠. 이제 우리 옵저버 팀이 오늘 경기나 어제 경기 보시면 순간이동이 터지는 거 몇 번 잡아주냐고요. 아, 게다가 순간총 재우는 그 찰나의 네. 순간도 다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게임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옵저버 팀 다시 한번 더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필더치 한 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내일 군대 가기 전에 휴스턴 이기는 거 보고 간다. 아,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또 휴스턴 이기는 거 보면서 그 기운 가지고 또 건강하게 또 가자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제 또 그걸 살려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장지수, 너만 보인대요. 아, 저는 오른쪽 위에도 보입니다. 예, 그렇죠. 꽃보다 장지수라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상하이 팬분이신가요? 아, 아. 상하이야. 다음에 꼭 보자. 그렇죠. 서울과 또 상하이 하면 공부의 전통 강호들인데. 그렇죠. 아쉽게도 네. 이 자리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서부가 더 강하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강하죠. 예, 그게, 그게 맞아요. 장준수에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동부가 강하다 그러면요. 끌려가요. 꿈사 사람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 또한 뭐 성장통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쌓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또 선수들이 참석하는 거 보니까 경기 준비가 거의 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에타탈렌 입장에선 처음으로 맞이하는 5세트 여기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은 팀은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질란테 선수가 들어간 투서필 전략도 좀 보여줬었고 하지만 결국 민소프트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최종 결승까지 직행하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경기 수를 좀 덜 하면서 올라가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잖아요. 오, 성구라. 이야. 분명히 에틀라타 레인이 진 세트거든요. 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졌어요. 아, 근데 립 선수는 확실히 어토쳐버리네요. 네. 아니, 그렇죠. 지금 옷 색깔도 약간 상하이. 그렇죠. 아,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갔지만 예, 그래서 색깔은 그대로 예. 립이 없다 보니까 사실 중심을 잡아서는 립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상하이들 먼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이거 팩트기도 하죠.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워낙에 그 지난 시즌에 뭐 소전이라든가 어떤 영웅을 기용을 하던 해준 게 너무 많았잖아요. 아니 이걸 보세요. 지금 뭐 우승자급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전체 킬은 맞죠. 펠리카 선수의 힘 있는 모습 대단했었는데 이 데스랑 보세요. 이게 네. 진팀에서 나오는 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랑 데스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게다가 EMP 적중량이 와... 야 이건? 와, 선수 확실히 예, 손브라는 정말 언터쳐버리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탑! 이렇게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서 증명을 해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팀이 이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고 그 팀이 최강의 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두 팀 다 잘한다는 느껴지는 스코어 보세요. 영예가 바로 직원이 막걸리 완박하고 이런 경기를 중계하다니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전장은 네팔입니다. 아, 저 네팔이면은 여기서 뭐 라마트라 라인하트 메이 조합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양 팀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조합도 예상도 해보면서 좀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합 선수인데 라마트라보다는 윈스턴이나 이런 조합을 쓰는데 피어리 선수 선택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전에 리알투에서는 자신있게 라마트라 꺼냈잖아요. 영웅폭의 문제로 끌고 가면은 동학 선수가 레킹볼을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네팔에서 레킹볼이 나올 만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애차사례에 좀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최종 결승전에 미리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경기 가보겠습니다. 참 이런 경기 보러 이 주말을 또 시간 할애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프로게이머 했던 그때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저는 선수들의 우리 프로게이머들 막 보면서 그때 막 경기 기다리실 때 그때 기분이 그렇게 막 떨리고 좋더라고요. 아, 정말 그 기다릴 때 그 뭔가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예. 설레요. 그것 때문에 프로게이머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 네. 자, 이제 일단 립 막아야 됩니다. 한 세트 남았는데 이거 피어리스 믿고 피어리스가 잘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죠. 펠리칸 에코 당당히 꺼냈습니다. 이오스랑 비슷한 구도예요. 비슷한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휴스턴 아울러즈인데 네. 결국은 애틀란타 레인이 이렇게 좀 이미 자리를 내어줬다 보니까 웅크렸다가 이후에 뭐 수면, 실밴, 변수 노려 지금 이렇게 펠리칸 또 해킹 혹시 실밴? 자, 그래 뒤로 뛰면서 살기 위한 점프 아직 킬은 없고요. 스토커 역행 빠진 것 같습니다. 자, 펠리칸의 좋은 자리 공학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 싸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어리스 반격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실밴 때문에 1배 셋! 실밴 사이드에서 바로 들어가죠!
받는다. 해피. 야, 이거는 힐벤 슈 선수 힐벤 이후에 들어간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던지면 맞췄어 하면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메타에서 물론 딜러들이 만들어내주는 변수 이런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뒷심이 있어야 돼요. 테크니컬 뭐 중심에 솔직히 아나 나왔을 때는 아나보다 중요한 뭐 영웅 캐릭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스턴 탱일진 다 트로피 두 번 탱일진 아니에요. 예. 초호화 탱일진인데 자리 싸움은 넘사벽이죠. 자 그래서 또 미리 보는 뭐 슈퍼 팀들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에코가 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힐벤도 취약하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과정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애틀란타 레인이에요. 펼쳐야 돼요. 어, 붙였어요. 지금 동학이 들어와 스킬 다 빼줬기 때문에 소코 선수가 바로 가서 그냥 과감히 붙여갖고 안 들어갔죠? 이러면 애틀란타 레인이 다시 한번 거점을 빼앗기 직전 상황이 맞습니다. 나노를 들고 있었던 슈라서 이 상황에서 1등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8-90까지는 올라가는 게 정배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걸 스토커가 확실하게 좀 빼앗아줬습니다. 스토커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를 결국 이제 상대가 약금형 먹으러 올 때 트레이서가 돌아서 뒤에 부착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었던 애타타 레인이기 때문에 예. 뉴킨에서는 그 펄스가 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여주면 결국 승리는 애타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수성하기 위한 네, 좋은 포지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EMP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궁극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퓨리스 만약에 점프 팩 쓰면서 들어오면 그냥 1인 EMP 바로 써버릴 거예요. 나도 빨리 가! 도망 녹이기! 도망 녹이기! 아,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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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날라갔어요 지금! 그래. 동화 살리려고 나노 썼는데 동화서 날라갔어요! 힐벤 대박!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맞직결, 맞직결. 오, 이게 슈. 다음 방벽 생성기 전에 너무 위험해서요. 맞아요. 지금 누가 봐도 위험해 보여요. 부치로입니다. 이거 자, 펠리칸. 자, 이제 스토커가 해준다면. 스토커가 해준다면. 도착 한 번 더. 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펠리칸 위기. 자, 뭐 가야 돼요. 대도표 아니고 동학이 돌아왔는데. 윈스톤 살아 있어요. 네, 원시의 분노도 있어요. 그렇죠. 솜트 살아 있으면, 예, 네, 특히 윈스턴이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여기 거점 안 내주잖아요. 자, 부착 들어가면 몰라. 아, 근데 니 미션이 터스 떴는데. 오, 피어리스. 펠리스 왔습니다. 자, PRS 우승 행동 다시 한번 들어가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오와. 어차피 유지는 하고 있는데 화력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유선. 힐이, 힐이, 힐이. 오, 저거랑 맞는 것이 되나요? 아, 넘어왔어요. 자, 거점 잘 지켜내면 다시 한번 수석을 빼앗아냈습니다, 유선. 이렇게 되면은 에코를 기용하고 있는 휴스턴 알로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고비는 한번 넘겼다예요. 이제 에코가 이제 고지대에서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잠깐 변수 있는 거 노려줄 수 이렇게 네. 저 유리한 뒷강 나왔잖아요. 자, 슈노선 상대적으로 힐벤 좀 편안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네,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 빠르게 차오르는 이게 있죠. 자, 여기서 벌써 반벽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애틀랜드 턴. 아, EF 차오르네요. 굉장히 골착하십니다. 자, 나름대로 뒤로 뛸 준비 좀 어디로 뛸까 고민. 아, 배 이격 미사일. 살렸어, 살렸어. 슈가 살렸습니다. 아, 영으로 피어리스가 수면 맞고 갔어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잡혔네요. 네. EMP도 안 쓰고 가져오면 너무 큰데요. 그렇죠. 이러면 유지가 많이 힘들죠. 나도 그냥 나도 유지하자, 유지하자. EMP까지 복자까지. 넘어갔어요. 거점을 밟지 못했으면 이거 큰 실수예요. 그리고 EMP 터지면 영으로 들어오다가 EMP 폭발식 당합니다. 아, 이러면 또 마지막 턴 싸움 되겠는데요. 네. 마지막에 복제와 직결 대전 되는 건데, 자, 그 키 포인트는 역시 스토커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만약 펄스 나오면은 그냥 이대로 1라운드 애틀 다 가져가는 거고요. 아니 어제 오늘 폼을 봤을 때는요 슈 혹은 바이올렛 중에 한 명에게 붙을 확률이 적어도 절반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토커 선수는 이런 상황일 때 다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펄스 폭탄에 거는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저 펠리칸에 복제 될 수도 있죠. 힐벤 나와야 돼, 힐벤. 어떻게 아, 바로 일어났어요. 잘 깨워졌어. 이러면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뒷라인 직결. 자, 볼륨을 안 잘 이겨냈습니다. 뒷라인을 많이 뒤로 빼냈기 때문에 50분도 올라가요. 자, 저 필 치유하기까지 집결 아끼고 있습니다. 네, 집결 아끼고 있어요. 아껴 내면서 이외 힐벤 변수 싸움 동합. 오! 점프 백으로! 오, 재력 관리 됐고 이러면은 나도 돌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죠. 안정적으로 직결로 버티는 필더라도 그냥 동학 주워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직결 나도 윈스턴 타이머! 견뎌냈습니다, 에틀란타 레인! 치유의 방패가 너무 큰데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퍼션 폭탄을 견뎌내면서 미래가 엔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껴놨던 직결을 너무 잘 사용했어요, 치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아끼는 거예요? 점프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무조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집결을 올리면서 게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 원시의 복제 원시의 분노를 집결을 안 쓰고 견뎌냈잖아요. 그게 이론상 브리기테가 아나의 힐만 계속 받는다면 드리블을 아무리 잘해도 안 가요. 리스폰 창으로 안 가는데 그냥 팀원을 믿고 집결 안 누르고 견뎠기 때문에 이후에 돌아오는 턴에 잘 썼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브리기트의 데미지도 와, 이거 맞아요? 5천 딜을 때려받고 이 데스에다가 네. 야, 힐량도 상대보다 많이 넣었고 데미지 거의 두 배 차이. 확실히 힐러진에도 질질표가 많이 높습니다. 바이올렛 선수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딜량을 좀 넣었고요. 네. 스토커 선수는 또 영지 쓰네요. 어?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안 잡히면서 거점이 넘어간 동안에 최다 홀딩을 너무 잘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꽉꽉 채워야죠, 경기. 자, 슈 뒤에서 확실하게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킬백 변수 봐야겠죠? 자, 휴스턴이 가져오려면 역시 도학소도 실수하는 걸 슈스가 좀 수면총으로 잡아주면서 킬백 변수 대주고 그리고 피어리스가 공격적으로 자리 싸움을 웃어야 되는데 자, 이전에 리브, 잡아냈어요! 피어리스! 이윈은 좀 받으면! 근데 교환인들 근데 이걸 필더가? 피어리스도 힐백 맞아서 잡아야 돼! 너무 안 돼요! 오! 사로를 팔을 걷고 있는 두 팀입니다! 힐러가 다 퇴근한 휴스턴 길러지면 견딜 수가 없죠. 빼야죠, 빼야죠. 솔직히 이 상황이면 아, 필더. 솔직히 치유가 메인 탱커고 네. 필더 있으면 그냥 안 죽잖아요. 필더가 메인 딜러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둘이서 메인 탱커 메인으로 그 번갈아 싸면 되는 거니까. 진짜 서로 이렇게 두고 봤는데 갈리질 않으니까 공격적이면서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는 애틀란타 레인의 딜라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스토커를 잡아야 됩니다. 스토커 네. 아직까지 0대스 경기를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잡아줘야지 그 다음 흐름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힐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힐러가 살아있는데 못 지켜. 스토커 결정적 장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젠탈은 결국 야. 얼마나 실수 안 하고 어떤 추리가 게임 터트리느냐인데 네. 벌써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4명에서 포커싱에서 피어리스 잡았네요. 한 몸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원들끼리 합이 갈리지 않고 본인이 변수를 낼 수 있는 턴에 거의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인 스코어로 올라가고 있죠. 갑자기 게이지가. 이거 휴스턴 이거 방금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도학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쳐내려고 해도 그것보다 더한 변수를 지금 뒤에서 계속 만들어주다 보니까요. 예. 수면총이 나왔는데 와 힐벤으로 완벽 어저 패치 나온 모습이가 먼저 써서 네. 핵이 끊었습니다. 에틀란타 레인도 딜라인 교환 노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슈도 마찬가지. 좋아요. 이런 배 좋아. 이런 배 좋아. 좋아요. 이런 배 좋아요. 펠리칸의 피. 자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이러면은 딜라인이 견뎌낼 수 있겠죠 휴스턴 아울로즈도. 자 이러면 그냥 최대한 홀딩하다가 가야죠. 할 만큼만 해주면서. 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원시업도 누르면서 이거 돼요? 근데 이거 그렇죠. 사대 맞았죠. 나도 오늘 봤지 못하는 상황. 아, 자 이러면 홀딩하기 위해서는 판단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CC가 많이 갔다 보니까 그렇죠. 원시의 분노를 쓴 것 치고 사실 게이지를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느낌이 없었고 약간 좀 물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킹의 수면이 있다 보니까 원시의 분노를 쓰더라도 화력을 다 몸으로 받아내면 2초 안에 갑니다. 그렇죠. 아니, 천도 이제 남방도 아니에요. 자, 나오네요. 제우스카요. 네피 안 들어왔어요. 네. 이러면 1차 때 이쪽으로 들어온 예피. 자꾸 옵니다. 예피 근데 슈 케어가 됐고요. 원시의 분노 증가도 있습니다. 바이올렛 봐야 돼요. 나노로 들어온 동학을 원시의 분노로 밀어냈어요. 피어리스. 그렇죠. 벌써 봐야 돼요. 벌써 오늘 스토커가 너무 잘 붙여서요. 아니 이거는 뭐 이거 말릴 수 없는 그런 질량 모자라는 거 보세요. 아니 불도저 치유 정리하러 갑니다. 더 돌려 봐. 그냥 새벽이 선수. 야, 그 어떠한 예 상대의 얼음도 이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지워집니다. 주고받는 난전에서 이 화력의 집중이라든가 순간적인 킬 캐치가 너무 좋아요. 스토커 와. 슈와 바이올렛 모이라 킬 있고 일단 예. 살아야겠다. 아니 창치의 설도 와 이런 거 제가 중계하면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0대스예요. 예. 그렇죠. 지금 스탯이 말도 안 돼요. 트레이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거의 1만인데 0대스예요.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필더 밟아야 돼요. 밟게 되면 필더에게 힐백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펠리아스님 이에 대해서 없어요. 죽겠나요. 이러면 추가적인 구급기가 없어요. 휴스턴 알로즈 체력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프리힐 프리딜 프리딜 프리힐을 같이 해주고요. 이런 데는 유지 안 되죠. 이러면 이겨야죠. 그리고 22킬 22연속킬 처치 11 결정 다 0대스! 쟁탈전에서 트레가 0대스 하면 어떻게 이겨요 이거? 못 이기죠. 0대스인데요. 이렇게 하면 져야 돼요. 지는 게 맞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가 혼자 변수 내고 네. 상대 트레이서 밀어내고 뒷라인 포커싱 맞춰주고 다 하니까 편안하죠. 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애틀랜타 레인의 뒷심
어떻게 보면 5세트에서 야 이렇게 이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정말 강팀이라고 느낀 게 보통 이제 연승하는 팀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팀들이 본인들이 잡았어야 되는 세트를 놓치고 풀세트까지 간다? 그럼 보통 무너지거든요. 이 팀은 아 무너지지 않아요.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고 네. 딜라인과 탱커와 그리고 딜러들 모두 잘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휴스턴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5세트까지 온 거였었고 네. 가까스로 승리했던 그렇죠. 거였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 애틀랜타 레인 예상을 많은 분들이 애틀랜타 레인은 무조건 결승의 한자리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관계자 해설자분들의 예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측대로 애틀랜타 레인이 먼저 결승에 올라가긴 했어요. 그치만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무조건 우승은 애틀랜타 레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네. 라는 경기력이 나왔어요. 휴스턴 아울러즈에게도 저희가 오늘 휴스턴의 저력을 봤죠. 맞아요. 특히 해피 선수가 만들어낸 블리자드 월드 완막은 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경기 그냥 세트를 지배한 움직임이었는데 네. 그게 결승전에서 나온다? 애틀랜타 레인도 방심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상대팀이 강하다 이런 걸 느꼈을 거.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죠.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렇죠. 현재까지의 뭐 승률이 그러니까요. 네. 현재까지 MSN 경기까지 해서 단 한 경기도 치지 않고 네. 두 자리 숫자 승리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틀라타가 바라볼 건 하나죠. 한 경기 남았습니다. 창단 최초 우승 그리고 무패 우승. 무패 우승하기 직전 이 분위기에 솔직히 틀라타는 지는 법을 모르는데 어쩌냐라고 할 때 약간 좀 소위 킹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냐면 사실인데. 그렇죠. 그거를 막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경기라면 앞으로의 더더욱 발전하는 애틀랜타 레인 맞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재밌는 게 뭐 탱커 힐러 딜러 돌아가면서 캐리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네. 다섯 명이 함께 잘해야 돼요. 아 맞아요. 어느 한 포지션 실수가 있으면 무너지고요. 반대로 어느 쪽에서 실수가 있어도 모두가 한 번씩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OTM은 아하 스토커. 자 뭐 스토커 선수 오늘 뭐 솜트 싸움에서 영역 싸움 밀어주는 거, 펄스 폭탄 변수, 포커싱 맞춰주는 거, 심지어 마지막 쟁탈에서 0대스. 그냥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오버워치 중계해봤잖아요. 네. 두 분보다 제가 오버워치 잘 모르지만 한 번도 죽지 않고 딜을 1등을 했대요. 그러면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10명 중에 딜을 1등을 했는데 한 번도 죽지 않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 그럼 보통 그 경기 이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총 게임에서 0대싸는 이겨야죠. 그거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POTM까지 받아내면서 본인이 영웅이 되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놀란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POTM 행동을 어떻게 했을지 여러 차례 뭐 모든 장면이 POTM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펄스 폭탄 폭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여줬지만 이후에 턴이 넘어가서 아군의 팀이 위험해질 때 역습을 당하는 하로 나오는 상대방의 펄스 폭탄 붙인 거 이거는 가치가 더 비싸거든요. 야, 활동량이 너무 좋아요. 지금 봐도 시야가 너무 좋잖아요. 네. 다른 쪽을 보고 있다가도 팀원들 콜 듣고 바로 절벽 서서 가서 호응해주고 아니 움직임이 이상해요. 딜량을 굉장히 이상하게 넣어요. 이야 따라가군요. 오. 총알도 낭비하지 않고. 이거 봐요. 남은 잔탄창 이거는 탄창 안 갈아도 되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이거 또 슈선수가 아까 전에 니코스한테 룸샷 받고 뒤로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콜 네. 듣고 바로 돌아서 마무리해주는 장면까지. 자 이것도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돌로 싸먹기. 들어가면서 그 경기를 뒤집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을 트레이서. 두 명을 피하면서 위도각을 보고 움직인 다음에 앉아있는 슈를 잡네요. 그러니까 지금 견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제를 해서 쫓아내요. 쫓아내고 이후에 본인이 더 깊게 쫓아 들어가서 상대편을 제거해버려요. 야 이건 와 집어도 말이 안 되네요. 기둥 이후에 또 쓰면 좀 피하는 거 보세요. 야 상대 스킬 타이밍도 다 깨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네. 결정력 85탄 와 사실 봐도 이게 네. 놀랍습니다. 딜을 많이 넣어도 결국 펄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럴 거. 때마다 그렇죠. 너무 잘 붙여주니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증명해내면서 네, 또 팀원들의 지원을 좀 잘 받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딱 펄스 붙이고 바이올렛도 방패주고 지금 그냥 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피어팀을 받게 됐었습니다. 와 이야 아니 어떻게 오늘 경기 전체 2.4대스 근데 이게 3세트까지만 간 경기면 그럴 수 있어요. 3대0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시 한번 이거 봐야겠네요. 10분당 처치를 봐야겠네요. 아... 평균당 1을 넘... 아니 1분당 1을 넘었어요. 그렇죠. 1분에 혼자서 처치를 한 번 이상씩은 했다.
다른 지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위도우메이커도 아닌데. 사실 저희가 5세트 했는데 10분당 데스 4 정도만 나와도 어우 안 잡혔어 이러는데 네. 2.4는 경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력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좀 잘했었고 경력을 쌓았다 보니까 물에 오른 선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지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트레이서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의 끝까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스토커 선수 본인도 이제 우승을 좀 하고 싶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우승컵을 못 들어 올려봤거든요. 그리고 팀도 우승하고 싶어서 이 슈퍼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딱 1승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승 남은 인터뷰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펼쳐지는 미들시즌 매드니스 다시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뜨거운 매치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우승 후보 두 팀 휴스턴 아울로즈와 애틀랜타 레인의 매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애틀랜타 레인이 승리를 거둬가면서 무려 10연승을 달성하며 결승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힐러 듀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려 풀세트로 이기셨습니다. 먼저 치유 선수부터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려요. 우선은 저희 이제 애틀 팀에서 풀세트를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떨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결승전 가기 전에 풀세트를 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승전 갔을 때 엄청 도움될 것 같아서 생각해서 내심 기대됐습니다. 아 그런 좋은 마인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더 선수는 어떠세요? 솔직히 3대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블리자드 월드 갑자기 치유가 던져버려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2세트를 딱 먹힌 순간에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찔하던가요? 그냥 갑자기 박밀로 저한테 오길래 뭐야 이러다가 같이 주워서 깜짝 놀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유 선수께 여쭤볼게요. 경기 중에 상대팀에서 좀 많이 성가시다 하는 그런 영웅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원래 휴스턴 선수분들이 원래 솜브라를 해피님이 하셨고 트레이서를 펠리칸 선수가 하셨는데 둘이 바뀌다 보니까 스타일도 달라져가지고 좀 해피 트레이서 선수분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석이 형 이제 피어리스 선수가 제일 까다로웠고 앞라인 세 명 다 좀 까다롭긴 했어요. 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히 버텨준 그런 필더 치유 선수인데요. 혹시 필더 선수가 많이 케어를 해주던가요? 제가 치유를. 네, 필더 선수가 치유를 많이 해주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아 전혀 아니다. 그럼 치유 선수께 먼저 물어볼게요. 내가 더 케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케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제가 좀 더 감당하고 이제 그거를 받쳐주는 게 필더라 생각해서 제가 좀 더 공이 크지 않나. 아 그럼 필더 선수는 어때요? 근데 결국 살리는 건 저기 때문에 제가 못하면 죽으니까 제가 더 공이 크지 않나. 가끔 필더 선수한테 나노 받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뭐 제가 달라해서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이제 주면 캐리한다랑 아니면은 갑자기 줘버리면은 이제 아 얘 또 실수했구나 아 뭐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냥 받고 합니다. 아 평소에 가끔 실수를 하는 편인가요 필더 선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두 분 말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럼 조금 더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보자면요. 치유 선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세계 최고의 힐러 듀오라고 평가받는 필더 치유 듀오잖아요, 맞죠? 너무 부끄러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치유 선수는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난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당연히 필더 선수가 잘한 것도 있고 이제 제 스타일이 메인힐러 치고 많이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제가 알기로 저처럼 하는 선수는 이제 저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스타일이 이제 리그를 올 때 필더 선수를 보고 아 얘랑 나랑 하면은 진짜 엄청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밸런스 쪽으로 한 거였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치오가 필더를 선택한 거네요? 맞죠? 나 선택했죠.
그럼 필더 선수는 어떠세요? 아, 내가 있으면 치오가 아니더라도 난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역시 치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팽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합을 맞춘 만큼 그렇게 끈끈한 우정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어제 스토커 선수가 인터뷰를 했을 때 들으셨어요, 혹시? 네. 그 우리 팀의 힐러는 굉장히 명품 힐러진이지만 치오는 잘 모르겠고 필더는 인정한다 라고 스토커 선수가 말을 했습니다. 치오 선수 어떠세요? 그게 아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저희 팀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제가 보통 먼저 갈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토커 선수가 한 번씩 뭐 말이 빈다던가 아니면 플레이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뭐라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바뀌면 꼽을 줘가지고 아마 저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딱 냉철하게 지적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필더 선수는 어떠세요? 스토커 선수가 필더 선수만 인정을 했어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좀 또 궁금한 게요. 애틀랜타 레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과묵하고 약간 멋진 이미지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인게임에서 시끄러운 멤버가 있을까요? 저요. 맞나요, 필더 선수? 네, 맞아요. 제일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기보다는 약간 할 말들이 많아가지고 궁 체크라든지 약간 이런 게 할 게 많아서 제일 많아요. 아, 역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승까지 직행을 하게 되셨어요.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수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을까요? 치오 선수? 이번 미드 시즌 매드니스 이제 올라온 팀 선수들을 다 보면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뭔가 막 그 팀마다 색깔이 다 확고하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까다롭긴 한데 이제 저희 팀 색깔을 생각하면은 그나마 휴스턴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오늘 풀세트로 겨우 이겼다라는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힘들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필더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팀이 가장 무서우세요? 저도 휴스턴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휴스턴 선수들 보면은 이름값도 많이 높고 구멍이 없다 생각해서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휴스턴을. 그때 네. 이길 자신 있으세요? 네, 저희가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오늘 실수가 조금 있었을까요? 오늘 실수가 많긴 했죠, 저희 팀에서. 그러면 내일 결승에서는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치오 선수께 먼저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회 도와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떨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직 많은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더 선수, 치오 선수가 말 방금 정말 잘했잖아요. 네.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내일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여운이 남는 그런 말씀해주신 필더 선수인데요. 그럼 필더 선수, 오늘 POTM을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오버워치 리그의 POTM보다 TOP를 마시는 남자라는 뜻인 TOPM을 원하는 그런 선수가 더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써 우리 사이좋은 힐러 듀오끼리 TOP 러브샷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럼 그냥 짠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이거는 필더 선수 거고요. 뚜껑을 따서 결승까지 쭉쭉 밀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승리의 축하 의미에서 짠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쉬고 잠깐만 기다려.
Take that.